알로항!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소식을 약간 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글즈 컨텐츠 일단 빠다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빠다리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시동욱님 대부 아니야, 대부 아니야. 진짜. 나는 옆에 있는데 왜 얼굴이 안 나와? 내가 일부러 지금 안 들었어.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원래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네, 전부 다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갑자기 빠다리가 나는 바람에 나는 이게 맞냐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갑자기 이래? 나는 그냥 안 하고 싶어 솔직히. 뭐가? 지금. 나 안 할 거야 나 오늘 이후로. 나 진짜로. 아 진짜 대본 아니라니까 얘들아. 대본이면은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하겠냐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그 사실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빠다리 났다고 지금 컨텐츠를 파괴를 시켰어요.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납득이 안 돼. 그냥. 도넛구름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좀 짜증이 좀 나. 두 번째다 저번 애벌 직도 그렇고. 아니 그 뭐냐 카톡으로 당일날 갑자기 씨만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갑자기 섭외가 안 됐다고. 근데 난 니보다 덜 받는 게 나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같이 논의하고 그랬어. 아니 섭외가 누구를 했는데. 아니 나는 원래 나는 이게 수장이면은 약간 좀 비글즈 다섯 명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가리만 털어도 첫 약간 화면 자체를 그렇게만 해도 약간 좀 그 기다려주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그래도 될 텐데 이게 너무 씨발 갑자기 두 시간 전인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마탱이 나는 거지 진짜. 왜냐하면 나 진짜 나는 오늘 AK 여러분들 아시죠? 제 팬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AK를 오늘 원래 하려 그랬어요. 오늘 하려 그랬는데 어제 그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 일요일로 하자고 제가 어제 미뤘어 얘들아. 미룬 거 알지 얘들아. 미뤘는데 갑자기 또 미치라니까 존나 빡이 치는 거야. 나는 해적단 할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 해적단 할 때도. 호 밑줄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형님들 있는 대로 최대한 했는데 시험 보고 이런 소리를 들리는데 망하든 있든 그냥 해야지 그냥. 스치면 선다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대본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본이면 유튜브 삭제 가능. 아 갑질이라고 아니 모르겠다 씨발 그냥. BBF 푸코시보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나는 그냥 나이 살면서 같이 그냥 컨텐츠를 짜긴 짰는데 형이랑 같이 별풍선 10개 알로항. 아 둘이서? 진짜 얘네들은 대본이 발전형 대본이가 딱 정해져 있노 키키키키. 대안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좀 그렇다 모르겠어요. 연브릴라님 별풍선 10개 알로항. 그게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그냥 잘 되고 있게 해줘서 잘 되고 있고 나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짜증 나지. 아니 근데 형도 약간 좀 크루를 약간 좀 운영해봤을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남아공이라든지 이렇게 뭐 당일날 이렇게 한 적이 있어? 나 진짜 나는 나도 애들한테 갑질을 존나 많이 해봤잖아 애들아. 갑질을 존나 많이 해봤는데 이게 당일날 씨발 며칠 몇 시간 전에 일지랄 하는 건 나는 나 진짜 마탱이가 너무 간다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나는 이거 그 아까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오늘 원래 저희 집을 다 하기로 했는데 형 먼저 도착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형한테 뭐라 그랬어? 이거 내가 형 이거 나 이거 비글즈 좀 하기 싫어진다 말했잖아 아까. 이게 나는 얘보다 좀 덜 열받긴 해요 저는. 얘는 키메적단 해체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얘 정도 흥분하는데 저는. 아니 해체가 상관이 없는 게 나는 어차피 가서 열심히 할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할라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존나 빡친다 이 말이지. 아니 근데 이 새끼 씨발 생각을 좀 들어봐야 돼. 대본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얘들아. 아씨 대본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모였으면은 뭐라도 대안을 하게 냅두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콘텐츠 그냥 공지 때리고 끝. 아니 근데 뭐 오늘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있나? 뭐 그거 있나? 그 뭐지? 봉준이랑 그거 감정수용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건 빠다리. 그 빠다리 났어? 그건 빠다리.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아까도. 뭐? 게스트가 빠다리 나가지고 대안 없이 끝. 통보. 족정은. 네가 하는 짓거리. 아니,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형. 근데 나는. 나 이 정도는 아닌 게 왜냐하면은 나는 미리 하루 전날에 말해. 그리고 뭐 게스트 선배가 빠다리 났어도 나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지. 왜냐면 그분이 못 나온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데 오늘도 뭐 그 뭐냐 그 감정 수용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없는데도 이지랄한 거면은 씨발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비글즈 오디션 아시죠 여러분들? 오디션 때도 그거 뽑아놓고서 안 하더만 아예. 그 형 약간 그런 게 있더만. 비글즈 오디션 안 했어. 어? 안 했어. 그건. 아 기억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니 일단은 그러면 다 여기서 모이기로 했는데 저 오고는 있어요. 나머지 멤버들은 오고는 있는데 야 창현 형님도 오셔. 뭐로 창현 형님? 다 오지. 나는 근데 나 그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 일면식도 없는데 나도 별로 친하진 않아. 근데. 나 코트 형님도 한 번 봤어. 그래가지고 약간 다섯 명 모이면 오늘 약간 좀 친해지는 자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 그랬는데 아. 창현 형님도 내가 그 방송에서 말한 거 내가 봤단 말이야 몇 번. 내가 봤는데 내가 진짜 너무 어색하게 그분 아예 나를 모른다더만. 어. 아예 전부 다 모른다더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어? 모르는 척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 오늘 약간 좀 오시면은 약간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나 좀 저 아직 열받는데 너무 열받아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그냥 그래요 그냥 뻔한 약간 그런 거 어제 뭐 도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 이틀 동안 그냥 같이 생각하고 이런 게 존나 짜증나 그냥 컨텐츠 같이 상의한 게 그럴 거면 씨발 비글지 뭐 뇌를 브레인을 빌리지 말든가 나한테 아 그럼 형이 따로 하던가 아예 따로 아까 몇 시간 통보 왔을 때 형 어땠어? 나 공지로 봤는데 나 카톡 왔잖아 아까 비글 전체 아 그거? 어 그래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마탱이 와가지고 씨발 멍 때렸다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나는 안 할 생각이야 진짜 쟤 안 할 생각이고 지금 아마 지금 코트 형님은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창현 형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오면은 제가 말할게요 간방 형님도 어서오세요 간방 형님들 오면은 저는 말할게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기다리는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형님 지금 뭐 몇백 명 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안 난다고 해버리면 내가 이게 뭐가 되냐 그 사람들은 어? 조수로 보는 거지 그냥 그거지. 아 그냥 이미 뽑았으니까 아 난 그냥 그게 좀 불만 있는 거 그거야 그냥 뽑아놨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막 부탁하고 막 이랬어 뽑아놓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 난 그 형이 전화로 아직도 그 말한 게 이해가 안 돼 아 성태야 나 진짜 비글제 너 필요해가지고 너 진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걸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통화를 했거든 4일 동안 그랬는데도 갑자기 씨발 이지라 두 시간 전에 통보해버리니까 아 짜증난다 근데 진짜 아니 저는 근데 뭐 비글즈 뭐 나가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네, 한번 하기로 한 거 아 형 끝까지 있을 거야? 어? 형 끝까지 있을 거야? 근데 형은 약간 좀 그게 있잖아 근데 뭐? 형은 그게 있지 왜냐하면은 철구 형이 그 약간 좀 시너지로 약간 밀어주는 게 형은 시너지 있잖아 약간 그래도 시청자 차는 게 있잖아 전부 다 있지. 근데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보라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게임 팬분들이 봐주는 건데 나는 솔직히 난 시너지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도 이게 내가 여러 가지 열정이 있고 이렇게 싶어서 간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도 열정 있어. 아니 형은 시너지가 있잖아. 난 시너지가 없고 난 시너지가 아예 없잖아. 어? 그것도 뭐 있죠. 그래서 빡이 친다 이 말이지 진짜로 아 모르겠다 아니 그냥 와서 그냥 토크쇼만 해도 되는데 그냥 아 얘는 그냥 짧고 임팩트 있고 이런 걸 원하니까 그냥 이게 저 형 켰다는데? 어? 방송 켰다는데? 아니 토크쇼 뭐 대본이 있어? 나만 모르는 거야? 철구 그새 나무의 길어진다 게스트 봐봐 뭐 방송을 봐봐 아 대본 있으면 나를 미리 가르쳐 달라니까 나 이런 거 잘 소리야 나도 모르고 있다고 아까부터 몇 번 말해
두개 반인가? 아 근데 나 진짜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아, 리얼입니다. 방송 딱 기자 방송 켠 거 자체가 지금 뭘 지금 지가 짠 거야 병신이 지금. 이거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어 왔어 왔어. 처음했어. 네. 어. 몰라 씨발 나 나도 모르겠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 진짜 처음 봬요. 진짜 어창현 님. 안녕하세요. 어색하네. 아, 뭐야? 네네네. 뭐야? 근데 오늘? 진짜 어. 너무 너무 뭐야? 일단은 내가 봤을 때에는 대본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우리는 대본 없어요. 용능 없으면 대본 없습니다. 용능 없으면 대본 없고. 아 근데 어색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뭐 나 자다가 나 자다 딱 일어났는데 도착했더니 여기 주차장 도착했더니 형 방송 취소됐어 이러는 거야. 자 일단은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일단 이 철구 이 새끼는 개새끼입니다. 그때도 우리 이제 용능이랑 나랑 그리고 세아랑 이제 알지? 연보랑 연보 없었을 때였어. 네, 그리고 슈기 네, 있었을 때였는데 네,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 불러놓고 지가 이제 따잇할 것 같은 그런 방송도 있어. 각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방송들. 네. 지금 뭐 게스트가 빠다리가 났다는데 그건 개소리고 그냥 우리 지금 학고 취급 당하고 그냥 불러놓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빠다리 낸 거야. 비고지고 먹어 자식이고 그냥 지 방송 지 꼴리는 대로 하려고 불러놓고 다 빠닥이 된 겁니다. 아 지금 근데 이 새끼는 방송 왜 켠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1등인데. 근데 오늘 그 뭐냐 그 감정수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따잇 할 게 있나? 없지 않아요? 없어. 그럼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말고는 감스도 있잖아. 아니 형이 없어. 같이 짰다며 그거를 그 대본 그 뭐냐 그러니까 게스트 한 명이 빠다 게스트가 한두 명이 빠다리가 났어. 그러면 대안을 다른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빠다리 낸 거라고. 근데 뭐 여러분 하고. 그 감순이 컨텐츠 있지 않아요? 뭐 역캠 20명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에 괜히 뭐야 우리가 우리 20명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오늘요? 괜히 불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따여버리면은 지가 이제 족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컨텐츠 빠다리 낸 거 같은데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그 개소리야. 그 게스트를 섭외를 못했다는 건 진짜 개소리고 내가 봤을 때는 개오바예요. 아 킹반인 일반인이요? 일반인 몇 명이요? 나 같아도 철구 방송 안 보고 들은 감스 방송 보지. 아니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나는 아, 얘기하면 또 저기 하려나? 아니, 나는 좀 그런 게 통보를 공지로 하니까 난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아...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라도 해줬으면은 어차피 공지로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연락 안 해도 된다. 니들한테는 연락도 된다. 알아서 연락. 아, 전화 왔어? 너 전화 왔어? 아니요. 카톡 그냥 성태는 나 공지 보고 아니, 카톡 보고 나는 우리가 먼저 나는 얘네 집에 아까 도착해서 여기 8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그래서 먼저 하자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와서 아 이따구로 할 거면 저는 좀 왜냐하면은 형님이 비글즈 시즌 1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저희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라는 건 없어. 그냥 철구 마음대로야. 아. 그래서 이게 싫으면은 이제 이거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거예요. 네. 성태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씨발놈 존나 빨개졌어. 나는 근데 성태를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아 네네네. 나는 사실 이제 성태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 네네. 네 제가 혹시 방송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공부하시는 분이지 않았거든요. 아, 야, 그 들었어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요. 진짜 너무 아, 미안해요. 진짜 아니. 아, 진짜 손 진짜 몰랐어요. 댓글을 안 봐서 아. 미니지 린저 씨랑 아,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미안합니다. 아, 진짜 몰랐구나.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저 이제 볼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아니. 네. 아, 너무 안 보잖아요. 너무 아, 안 보지. 아니야, 족구 방송 말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나 딱 세 개 봐요. 족구 거 보고 팽단님 거 보고 리니지 만만형 거 봐요. 딱 세 개만. 아 왜냐하면 그런 피셜이 좀 날라왔었어요. 제가 나 창현님이 너 모른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철구는 나 방송도 좀 많이 했었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모른다고 하길래 내가 생각을 딱히 생각했지. 진짜 씹꼰대구나. 약간 좀 그 털에 존나 치구나. 그러니까 참구나. 약간 털에 나 진짜 털에 치는 느낌이 살짝 좀 받긴 했어. 잠깐만 뭐예요? 지금 방송 켰어요? 잠깐만요. 켰다고? 이 새끼는 근데 존나 개념이 없는 새끼네. 불러놓고 이 새끼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빠다리 해버리네.
이 새끼 뭐 하는데요? 일단 오늘요? 여러분들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하는 건데요? 아니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니가 도망해도 돼. 너 시청자 집 빨린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너무 국방이라고?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 지도 지만대로 하는데 제가... 우리 풀리는 대로 해야지. 아 근데 우리는 크루잖아. 맞아.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뭐 비그즈 컨텐츠인데 제가 나 어차피 나갈 거야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필요 없어. 일단 들어보자. 지금 섭외한 사람이 있는 그 녹방이라는데? 이 녹방이에요? 이게 녹방이라고? 이게 매기는 거지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 시간은 녹방 아니야. 아우치 13분이요 됐나요? 아 있네요 있네요 맞네요.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비거즈 컨텐츠가 원래 잡혔었는데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래 제 구상했던 게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109개 감사드립니다. 109개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높아. 지가 지금 따이 따할까 봐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가 따이 시키면 되잖아. 오랜만입니다. 누나 진짜 감사드려요. 대박이 구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호로 끌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단 비거즈 컨텐츠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게스트 한 명이 좀 빠다리가 나가지고 지랄하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원래 컨텐츠 할 때 게스트 빠다리 난 건 맞아? 기대감을 안 심어놔요. 그게 아, 일단 들어보자. 뭔 말 하는지 이런 말 하면 기대감을 올려놓으면 노잼 소리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부담감에 좀 휩싸여가지고 저 새끼는 아니 한 명 빠다리 났다고 예. 우리 다 준비한 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개오가지. 척 나락 보내야 돼. 바다리가 좀 안 좋게 척타가 안 좋게 노잼 소리로 이제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하 컨텐츠를 기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비거즈 컨텐츠는 취소로 제가 멤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뭘 말을 해 미친 새끼야. 그냥 공지사항으로 쳐 얘기해놓고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줘갖고 지금 카톡으로 왔어요. 너 났어? 아니 단체 단톡방. 아 단톡방이 안 하는데 아, 뭐라고 왔어? 취소됐습니다. 잠깐만. 뭔 소리들 하는 거 여러분들. 아니 이거를 한참 전에 이거를 몇 시간 전에 왔어? 몇 시간 전에. 아 그래놓고 딴 소리를 해놓으니까 이게 위에가 밀렸네. 예. 맞네 여기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깠네. 좀 멤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멤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랄하고 있네 미친. 진짜 또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을 솔직히 너무 높여놨어요. 예, 차라리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방송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아침이나 이런데 말해주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데 왜 몇 시간 전에 말을 해주냐? 화면 잠깐만 꺼보자. 화면 잠깐만 꺼봐봐. 화면 정말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지 욕받이 안 하려고 욕 안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정치하는 거거든. 네. 카톡도 보냈다 뭐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늦게 받았고 막말로다가 나 오늘 리니지 공성전에 오늘 공성전하면 최소 못해도 2만 달이 3만 달이 찍거든. 요즘에 만만이 형이랑 나랑 이제 공성전하면은 너도 마찬가지고 네. 너도 마찬가지. 나 더 네. 콘텐츠 있었을 거 아니야. 콘텐츠 있더라도 없더라도 다 빠다리 났을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콘텐츠 없었어요? 예, 없었군요. 뭐 약발방이나 저는 전 지금 배그하듯이 지금 역캠 찾으면 돼요. 나 그러니까. 나 일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원래. 근데 지금 저 솔직히 말해 저는 네네네 이것만 하려고 방송합니다. 너 저, 형님들 근데 나는 확실한 건 말이야 오늘 공성전 만만형 거 있잖아요. 만만형이랑 이런 거 월드 공성전하면 요즘 5만 달이 다들 지금 빡친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다들 이럴 거였으면 이렇게 빠다리 나고 그랬으면은 각자 방송하면은 그래도 알아서들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이렇게 이거 하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살짝 요즘 지부기 형처럼 가네. 자고 있을 때도 저는 언제나 비글즈 생각뿐인데 예 이제 좀 그렇긴 하네요. 야 철구 빨지 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철구 빨면 안 됩니다. 그 새끼는 제가 봤을 때 나도 되나요? 나라 가야 돼. 왜냐면 그때도 한번 그 새끼 한번 우리한테 갑질했다가 수장 이렇게 바꿔보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지 방송 안 되면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취소해버리고 빠다리 내버리고. 난 지금 이 새끼 말이 나한테 법인 게 인방계 끊었습니다. 어저께도 뭐 이렇게 인방계 멤버들 중에 인방계를 하는 거 걸리면은 퇴출시키겠다. 형 카페가 인방계를 아니? 아 우리 카페는 그런 거 없지. 아니 철구 형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인방계는 아니야? 맞지 그 새끼 맨날 그 새끼 형이 말이 제일 법이라서 많이 보는 게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전 조금이라도 착잡힐 생각이 없어서 아예 그냥 US 사이트 걸어놓고 진짜 안 보고 있었거든요. 너 퇴출이다.
왜 철구 말만 듣는 예. 아 근데 좀 얼탱이 존나 없네. 아니 형님은 욕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나? 예. 나 그냥 뭐 싸운 업보지. 아... BJ들만 보면은 까고 아... 그냥 생각 없이 까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새끼가 옛날에 뭐 저나 용느나 아니면 슈기나 뭐 이런 세아처럼 그냥 학고 맨키로 어떻게 보면 얘네들 여기도 메이저고든요? 저는 그래 뭐 준학고라고 할게요.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그냥 지 맘대로 취소하고 지 맘대로 그냥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방송 뭐합니까? 막말로다가 방송 키면은 별풍 많이 받잖아요. 몇백만 원 받지 않습니까? 아, 몇십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지 않습니까? 다 메이저잖아요. 근데 네. 이게 메이저들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꼬라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공성전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다 그, 중요할 거 아닙니까? 개인 네, 방송들 오만다리 맞나요 형님? 네 오만다리 어, 네, 나 진짜 그 저번에 오디션 그거 볼 때도 내가 그거 다 법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손소독제랑 다 해가지고 그걸로 진행된 건데 2회 때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니까 지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짜증난 건 있어.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기회에 철구가 조금 반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잘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비글즈 괜히 들어오신 거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아니 성태 같은 경우는 저기 해적단 운영하고 있던 것도 지금 버리고 자겠어요. 그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 일안 있으면 이안 정도는 있어야지. 그거 해놓고 토크라도 해도 충분히 시청자들 만족하고 이거 이럴 때 못 보여주면 이럴 때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었으면 존나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게 모든 걸 내려놓고 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이제 또 아 나 지금 너무 얼탱이가 없는데 내려놓으셨어요? 아 예, 많이 내렸어. 혹시 네. 그분한테 전해도 되나요? 아 그건 좀 안 늘어났네. 아 야 이건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고. 이 새끼 탐방 온다는데 도방금지 걸어버리는 거 어때? 그래 콜. 왜냐면 이 새끼 또 시청자 빨아가려고 그냥 오늘 방송 어떻게 됐든 감투한테 아따이 난다 가려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전혀 오늘은 시원하게 깔게요 그냥. 맞잖아요. 이 새끼 진짜 요즘 행보 진짜 이상해. 뭐냐면은 엊그저껜가도 그 시청자들 요구르트 그 저기 했었을 때도 시청자들이 빡쳤었던 이유가 시청자 야무지게 모아놓고 무슨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시청자 수 그대로 감수랑 저기한테 몰아주고 맞아 배달은 그거는 좀 아니지. 거의 그냥 배달의 족구네. 그지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야. 아 요즘 조금이라도 딸 탈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방종 때리던데. 어쩔 수 없어. 이게 근데 너무 심하던데 너무. 이럴 거면은 족구야 그냥 비글즈를 해체하는 게 맞아. 어 그리고 그냥 네 마음에 드는 애들로다가 학고로다가 대가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메이저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학고 데려다가 하는 게 맞다니까. 잠깐만 부배? 잠깐만 봐보자. 부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부배 형 정지 아니에요? 와 씨발. 씨발 존나 실망스럽다 이 새끼. 와 진짜 또라이네. 와. 아니 같이 하기로 해놓고 씨발 지 개인 방송 이렇게 틀어놓고 우린 몰라. 진짜 나쁜 거 우리알이야? 와 진짜. 왜냐면은 부배 형은 부배 형의 극락이었다. 오니 그 부배 형이 극락이었다. 아 오니. 아. 그러니까 철구가 극락이 아니라 부배 형이 그때 극락을 맛봤다. 오늘 올리오 손님 컨텐츠는 여러분들 바로. 부배 형님입니다. 네, 부배 형님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 부배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부배님이 섭외가 됐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오늘 철구랑 부배 키스 가자. 안녕. 미리 말도 안 하고 씨발 갑자기 우린 다 이렇게 여기 오닉스 섭외하면 되지. 취소된 거 말하고 이지랄 해버리니까. 아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요. 일단 부배 형님 모셨고 또 몰래 온 게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부배 형님이 원래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들 원래 방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아, 정지가 아니지 원래 방송을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방제 이걸로 바꾸면 돼요? 오닉스님 일단은 몰래 온 손님 자 여러분 저희 방제 바꿀게요. 좀 이제 매너 채팅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글즈 잠시만요. 아 개또라이다. 아니 하지 말라고 개새끼네 진짜. 아니 이건 오바지. 자 저희 안 해요. 비글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비글즈 안 해요. 저희 비글즈 안 합니다. 저 좀 이따가 올게요 여러분들. 할 거야? 지랄한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비글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배보다 따이트했는데 할 거예요. 나 남순이가 빠진다. 아 절대 남순이 빠진다. 진짜 빠진다. 나는. 남순이 빠질 거예요. 네. 빠집니다. 네. 빠질 거예요. 아 저는 무조건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네.
저희 아니, 자존심이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근데 진짜 이게 왜냐면은 비글즈 첫 컨텐츠인데 뭐 해보지도 않고 신발 지 생각대로 이 지랄하고 수장이란 새끼가 지랄 연병을 해버리니까 나는 아 마탱이 존나 많네. 짠난다 진짜. 와 자 방금 바꿀게요. 부멘토 가멘토. 와 왜요? 부멘토 가멘토. 방종했다고요? 돌아했네. 방종했다고요? 빡종했다고요? 왜 빡종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냥. 왜? 아니 성태는 진짜 열받겠다. 아 왜냐하면은 저는 어. 이제 처음 찾아준 데가 이제 비글즈고 그 다음에 어. 모엔토도 막 이렇게 섭외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적단을 해체하고 왔는데 첫 좀 기대를 첫 컨텐츠잖아. 아, 비글즈 첫 컨텐츠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근데 원래 철구랑 좀 천친하지 않았었나? 내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한걸로 나 진짜 성대 진짜 빡친 거보다 약간 좀 그러거든. 아, 나 왜냐면 한 네 번 정도 만났는데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 그냥 사적인 연락 한 번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 존나 빡치긴 하겠다 나 같으면. 아 물타기를 당했어. 그 새끼는 당해도 세요. 그러면 그 끝날 때 한번 그거 봐보면 안 돼? 어떻게 끝났는지? 물타기 당해서 껐다가 아, 어떻게 빡중했는지? 나는 솔직히 저 새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봐봐. 끝에 한 5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만? 네. 잠시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시만 좀만 있다 올게요. 잠시만요. 5분 뒤에. 뒤로. 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5분 전부터. 아, 5분요? 5분 전부터. 어. 여기서부터 물타기 된 거 아닌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클릭. 눌러주세요. 네, 바로 부배영님입니다. 네. 부배영님이에요. 내년 이 컨텐츠네. 잠시만요. 부배영님입니다. 자 일단 아 형님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철구랑 구미키스 가자. 아 씨발 존나 웃기네. 아, 저건 웃기긴 하네. 오닉스랑 방송 봤어요? 네. 나는 짤만 봤어. 짤만 봤어. 네. 손방으로 봐봤는데.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요. 일단 부배 형님 모셨고 또 몰래 온 게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부배 형님이 원래 정지였다가 아 정지가 아니지 원래 아, 방송을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몰래온 손님까지 불렀고 여러분들 좀 이제 매너 채팅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하지 말라고 도망. 아 잠시만 여러분 저 좀 이따가 올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요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시만 좀만 있다 올게요. 잠시만요. 5분 뒤에. 도망을 했어? 도망 안 했는데? 우리 잠깐 했잖아.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 찐텐으로 삐진 것 같은데?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방송을 안 킬 줄 알았는데 이건 거지. 봐봐 우리가 빠다리 났으니까 취소된 줄 알고서 우리도 이제 각자 개인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집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방송을 한 거지. 근데 부배 형은 이 섬매를 해놨고 안 킬 수 없는 거지 지도. 근데 우리가 방송을 키고 얘네들 켜버리니까 민심이 지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미리 선 방통 때린 거야. 형이랑 주작 짰죠 철구랑. 아니 안 짰어. 이게 만약에 주작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주작이면은 진짜 제가 거리두레방 완전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원래 제가 저도 종맘인 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는데 근데 그 새끼는 말이죠. 원래 그냥 지 맘대로 해. 그거는 맞아요. 존나 빡쳤는데? 봐봐 이거 봐봐 내 말 맞지? 아니 지금 존나 빡쳤어. 준비 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도망하고 시청자 다 빨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욕 존나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왜 빡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쥐가 먼저 저질러 놓고 왜 빡쳐요? 아 진짜 전화 왔어요 여러분들. 전화 와가지고 문 좀 받아주세요.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는 아, 짠나네. 뭐 하냐 지금 니들? 이러는 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근데 왜 형한테 전화하지? 형이 제일 만만한가 보네. 그건 맞지. 아 근데 나한테 맞지. 지랄이야 전화해가지고 시발놈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님들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희 문제인가요 지금?
아니 원래 저도 이렇게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남소영이 그냥 온 김에 이렇게 형들도 오고 있으니까 이야기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랄병 하면은 뭐 뭐라 설명을 해야 돼? 그건 맞지. 그냥 토크쇼라도 하는 게 맞지. 아 왜냐면 갑자기 빠다리가 나는데 존나 갑질이야. 까놓고 얘기해. 존나 갑질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 아니 지금 다들 개인적으로 저기도 있고 저한테 그 카톡에다 취소됐으면 딱 한마디 남겨놓고 우리 그 카톡 공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딱 그 한마디 해놓고 자기 공지사항에다 그렇게 띄워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방송 준비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우리도 모여있고 저기 한데 지 시청자 빨렸다고 전화해가지고 뭐하냐 지금? 씨발라면 위아래가 없어 이 개새끼가. 안 그냥? 오바 시청자 수 권력이라서 형은 좀 닥치고 있으세요. 니들은 근데 왜 이렇게 어? 시청자 수 권력이야? 근데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저는 아무 그냥 조금 들려받은 거는 철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아 형이 이러니까 그 형이 많이 열받 아니 열받긴 해. 열받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 뭐 그냥 뭐 형 믿기라도 하자 이거지. 약간 얘기해서 뭐 해체를 하든 뭐 빠지든 뭐 그냥 동의하자 이거지 뭐. 나는 그냥 그렇다고. 근데 형이 비글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런 새끼니까. 원래 그냥.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해가 가. 그러니까 나랑 뭐 애들이랑 이제 오래됐잖아. 뭐 이제 슈기도 오래됐고 용도도 오래됐고 저기도 오래됐으니까 그냥 그 새끼 그냥 그런 새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다. 근데 나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가. 왜냐면 그 새끼 그런 새끼니까. 어? 맞잖아. 근데 솔직히 얼마 안 됐잖아. 아, 네네. 바로잖아 지금. 네네. 여기도 그렇게 오래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철구가 이래려고 했었으면 진짜 개 학고 십 학고 완전히 이제 마이너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지 맘대로 해도 되지.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형님들 만약에 이게 진짜 대본이잖아요. 대본은 진짜 개소리고 이거 대본 진짜 존나 못 짠 거고 대본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얘들아. 이게 대본이면 남순이가 짠 거예요. 이건 형이 진짜 거리 노래방 전문대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원래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철구를 매일 겪어봐서 지 맘대로 그냥 먹튀하고 별풍 받으면 그냥 런하고 뭐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건 그건 맞잖아요. 인정하시죠? 아, 맞잖아요. 제가 이거 짰다고요? 이거 제가 짰어서 그래요. 짰어요. 카톡 까라고요. 카톡 깔게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 방송 깔겠습니다. 유튜브 각 볼게요. 안 되겠나요? 제가 깔게요. 제가 깔겠습니다. 제가 까는데 그건 제 방송에서 깔게요. 아 여기는 왜냐면 개인 카톡 깔 수 없잖아요. 이 대본을 짜가지고 이 글의 1회를 망치는 수 있는 사람은 철구밖에 없지. 누가 아니 깜빡, 대본이면은 누가 깜빡으로 이걸 짜. 대본은 미리 말을 해줘.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래. 나는 내가 볼 때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적응이 안 돼서. 이 새끼는 진짜 찐텐이야. 나 진짜 나 진짜 몰라. 왜냐면은 얘랑 나랑 벙쳤고 이런 거 알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랄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주작은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이 어색한 사람이고 어버버 되는 사람 그냥 어색한 사람이에요. 어색한 사람 셋이서 모여서 아 저는 진짜 그리고 여기도 처음 어색하고 나는 너무 어색한 사람 아니 나는 너무 뚜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약간 주눅들어 있긴 한데 내가 입장 바꿔보면 내가 성태였으면 진짜 기분 나빴을 상황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나 진짜 화나 진짜 너무 화나는데 그냥 철구 형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언어 순화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원래 제가 방송에서 막 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막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아까도 말했듯이 남순형이랑 둘이서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저 못하겠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거를 짠다고 쳐도 지금 크루 관련으로 약간 크루 멤버나 뭐 이런 거 문제로 지금 몇 번이나 어그로가 끌렸었는데 이걸로 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황상 저희가 주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차에서 자다가 와가지고 수서역 딱 도착해가지고 어? 야 랄프야 저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취소했다고. 내 몰카야? 일단 올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된 거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형님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네 몰카면은 내가 유튜브 삭제할게 아플까라. 진짜 그럼, 찐이야 그냥 찐이야 지금 상황 자체가. 난 모르겠다고. 난 요쪽이 주작을 짜고 있는 거 같아. 나 주작 아닌데? 우리 주작 아니야. 왜 주작을 해? 아니 형님 그 길거리 그거 삭제한 진짜 리얼이에요?
찐이야 그러면? 아니 통보 받았다고 지금. 그러면은 내가 근데 뭐라 그래? 내가 딴 솔직히 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난 원래 밥그릇을 자 건드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가 뭐 그 정도로 뭐 아 씨발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뭐 씨발 철구 개 족 같은 새끼 이 정도까지 내가 말 못 하겠고. 아니 너네들 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냐? 철구니까. 나도 솔직히 좀 약간 그래. 나는 채팅창에서 뭐라고 지랄을 하고. 철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철박이들이 철 팬이 무서운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냥 병신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막말로. 그냥 이래야지 입하는 게 아 왜냐하면은 아 왜냐하면은 수장이면은 수장답게 그냥 신발 뭐 따이면 아, 따이듯이. 철구는 개새끼 십새끼 맞고. 아니 따이면 따이듯이 약간 이렇게 하면 그냥 방금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불러놓고 크로원들도 이제 첫 컨텐츠인데 그 지랄하면서 런하고 갑자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부배님 섭외가지고 미리 말하면 되잖아. 우리가 크로원이니까 수장 말 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치. 말 들으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지랄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존나 아 존나 병신 같아 그냥 수장 같지가 않고 저 병신 같아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한 거잖아. 만약에 전 여자친구가 클럽 간다고 말하고 갔으면은 오케이. 근데 클럽 갔다고 말 안 하고서 우리한테 이제 구라치고서 갔다 왔다 나중에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족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완전 배신감 걸린 거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오질나게 받는 거고. 코트도 사팔 건다고요? 아니 전 카페 거실래요? 아니 왜 거세요? 아니, 주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작인 거예요. 카페 거세요. 목숨을 걸게요. 아 그 정도예요? 그 기사나요? 안 돼요. 예 목숨을 걸게요. 기사납니다. 이거 자 컷! 자 예. 카페 거세요. 아 그냥 목숨을 걸게요. 제가 사라지면 다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일단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카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이 채팅창에 저 상황도 솔직히 좀 그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올라오면 창현 형이랑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 했더니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익숙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도 내일 방송 켜서 이렇게 또 뻔합니다. 이는 번해요. 내일 어떻게 킬지 알아요? 비글즈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 모으겠죠 또. 맞아요. 그럼 지금 저 철구한테도 전화할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 그럼 결론 지어야 될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계속. 일단은 그 멤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삐걱대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데 그냥 소신 발언 다 한 번씩 하는 게 어때요? 나는 그렇죠? 솔직히 그런 생각에 남순이도 뭐 철박이도 뭐 무섭다 저기 하고 하는데 너 요즘 폼 좋은 거 알겠고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받아주고 하면은 앞으로도 컨텐츠 하고나 저기 할 때 이런 식으로 또 통보하면 어떡할 거야? 성태 팬, 형 팬, 창현 형 팬도 다 무서워요. 다 이거 팬덤은 방송 다 무서워요. 누구 거예요 지금? 누구 아, 제가 제거. 그러면 새로운 수장을 뽑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니 비글즈는 버리고 철구 없는 비글즈 지금 감스 방송을 간 다음에 감스님 새로운 수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준이한테 가가지고 아 근데 봉준이랑 이거 시청자가 비슷비슷해 하니까 거긴 좀 그렇긴 한데. 노잼이라고요? 근데 형 근데 우리는 왜 누군 밑으로 항상 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형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네. 네가 수장해 그러면. 아, 내가 어떻게 수장을 해. 수장 누가 할 건데? 아, 시청자가 곧 저기 권력이래. 권력이지. 맞지? 요즘 시청자 제일 많이 신. 나는 요즘에 유튜브랑 아프리카 토탈하면 6천에서 7천 달이 정도 평균. 그냥 진짜 철구 빼고 비글즈 하는 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 나는 그냥 근데 저도 괜찮지 않아? 아 제발. 아 근데 저는 지금 아, 이 새끼는 나 나락 보내려고 또 그래. 아니, 왜 무서워? 아 저는 아 형님 코걸즈 좋네. 코걸즈 철구 없는 비걸즈. 아 형님 저는 싫어. 저도 철구 형 없으면 그거는 그렇긴 하지. 낙수 효과가 없으면은 아니 내가 크루를 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저는 싫어요. 아니 이 새끼 은근히 이 새끼도 사람 너 위치 보면 사람 그래 판단하니. 근데 이게 둘이 지금 어색한 사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긴 맞잖아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다 그 형 때문에 모인 건 맞는데 그 형이 병신짓거리를 하니까 이제 해체를 하는 거지. 원래 그 새끼 병신이에요. 마 형, 지광이 형이 막 이렇게 했으면 형 어떻게 했어요? 그런 씨발라면 가만 안 두지. 봐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아, 얘가 날 볼 때 이강 양육강식. 아니 형 이강 형이 이렇게 칫솔을 내가 쏟아요. 이강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나 철구니까 형도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쉽사리. 그냥 양육강식은 맞지. 까는 게 맞는데 이 새끼는 잘못한 거는 한번 제대로 한번 왜냐면 여기 메이저고 나는 그렇다 치는데 메이저니까 한번 제대로 나락 보내줘야. 아 근데 그리고 우리 형은 유튜브가 제일 높잖아 형. 아, 거리노래방 시작했고 형도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 얘도 가봤잖아. 얘기하잖아 230만이 허상이라고. 내가 네. 말해줄게. 일주일 동안 우리 비글즈 멤버들 그 조회수 통계를 봤거든? 네. 이 형 나보다 낫던데?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140몇만이야 근데 이 형 85만이야 잠깐 이 형은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 근데 그 형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안 한다 해도 또 억울로 끌형이야. 내가 아는데 뭐 비글즈 다시 모집 밝혀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잖아. 아, 이제 못 한다 비글즈. 네. 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 오디션 봤잖아. 그거 봤어 못 봤어. 아 그럼 근데 그것도 진짜 연맥이려면은 제가 아까 형 말한 대로 아 진짜 우리가 스그로 들고 들어가서 뭐 아까 봉준이한테 가든지 스테이한테 가든지 막 그렇게 연맥이는 것밖에 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무엔터랑 또 저기 뭐야 그 감스트 크루랑 둘 중에 어디 들어가고 싶어? 만약 들어간다면? 나는 걔네 둘 다 저를 안 받아준다던데. 당연하지 그거는. 아니 나 저도 그쪽으로 들어가요. 저도 길 생각은 없어요. 저도. 저 오! 아직은. 왜? 아, 내가 철구가 뭐... 아니면 크루 생각 없어요? 아 그럼요. 없어? 저는 철구 아니면 길 생각 없어요. 아니 제일 수요를 제일 많이 받아. 형, 아니 무조건 해야 아니야. 형은 무조건 해야 돼 형은. 왜냐하면 낙 수요가가 아니 그게 맞고 감성이 맞아. 근데 주작 존나 올라오는데 차라리 그냥 만약에 주작이면 이 새끼 그냥 부천 크루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 유튜브 아니 제가 이거 몰카하고 이런 거면은 제가 그냥 유튜브로 아프리카 삭제를 한다고요. 전 그거 걸었잖아요. 아 그거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네. 상렬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부천... 아프리카랑 유튜브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걸고 뭐 상렬수가 왜 나와요? 그거 안 하고 상렬수 할 수 있잖아요. 송혜 형 주작 형 주작했으면 그 뭐야 너 거리두면 송혜 형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컨텐츠 가져갈게요. 근데 네. 이 형은 찌는 게 아까 그 전에 만나자마자 형이랑 나 이야기를 했잖아. 아예 모르던데 이 형은? 둘이 거리 노래방으로 싸운 적 있었지 않았어? 옛날에 한번 싸웠지. 아 그냥 아 근데 어이 왜, 그냥 정치질 당한 거죠. 왜 싸웠어요? 정치질 했지. 아니 형? 철구로 욕해야 돼. 아니 그럼 아 나는 그냥 나 한 번 했어. 버스킹 한 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아따 따라했다고 뭐라고 해요? 아니 배그 네가 대회를 열었어. 그 배그 한 번 열었다? 그냥 정치 당했어. 아 토레 존나 치네요 형. 진짜 형님. 왜 아, 근데 왜 그런 거냐면 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왜, 얘한테 왜. 빡친 게 아니라 네, 아프리카 운영자들. 아프리카 운영자한테 빡친 거야. 왜냐면 내 거리 노래방 시스템을 보고 갔어. 전주인가 전전주 하는 거를 똑같이 했는데 그 팀이 가서 그 장비 그대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네. 운영자한테 빡친 건데 그게 남순이한테 간 거지. 근데 그게 시청자 좀 나오니까 안 그러면... 나왔으면 신경 안 썼을 텐데 나오니까 그게 내가 또 할 수도 있잖아. 장비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똑같이 해주니까 당연히 빡친 거야. 솔직히 말해서 형이 속이 좁은 거 같아. 맞아. 우리 로지텍 마우스는 로지텍 쓰면 안 되고 방송 장비 따라한 게 뭘 그렇게 저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것도 이거는 내가 커버칠 수 있는 게 형이 세팅을 다 알아온 거를 그대로 플랫 시스템 베껴가서 해준 거 아니야? 진짜 시발놈이네. 내가 왜 시발? 아, 얘는 얘가 잘못은 없지. 운영자가 잘못. 나는 그냥 거기서 짜여준 대로 한 건데. 이게 운영자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3년간의 그 노력과 그거를 어떻게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완벽한 최고의 값을 맞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장비 딱 보고 가더니 바로 일주일 후에 여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운영자한테 빡이 친 거지. 근데 유튜브에는 그 컨텐츠 뺏겼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나 그 씨발놈 됐잖아. 그래서 저희 형이 아 그걸 썸네일 올려줘. 아 그러면 넌 새끼야 전 여자친구 그거 했잖아. 아 저 대가리 잡고 이거. 아 전 여친구 한 번 하나 그래 아 그거 할 아 그만 해 얘기해요? 아 해보세요. 아 해봅시다. 아 그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내가 아, 일단 내가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철구가 문제인 거니까 내부 분열은 이제 그만하고 이거는 너랑 나랑 뭐 별밤을 하든 뭐 해가지고 토크스타를 합의면 되잖아요. 이건 새로운 컨텐츠니까 이건 따로 빼고 맞잖아요. 합의하시죠. 합의하시죠. 오케이 됐어요. 끝났어요. 얘랑 풀었어요. 얘랑 풀었습니다. 잘 풀었잖아. 그래. 잘 풀었어요. 얘랑도 되지. 풀었고 K랑도 풀었고 다 풀었어요. 근데 K씨랑 안 풀지 않았어요? 화장실 갔다 왔네. 아, 시발했다. 나 화장실 가고 싶네. 아니 K형 뭐 어색해 막 그런 거 없잖아. 어색 자주 안 보면 어색할 것 같아. 사이 나쁠 건 없어. 내가 사이 나쁜 거는 이 양반이 제일 잘 알지. 내가. 나 때문에 둘이서 싸웠었어. 말이 안 되지 지금은. 아, 지금으로선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지. 나 때문에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대. 아 진짜로 뭔 말인지 알아. 너도 팀에 적당했는데 널 위해서 깨박이랑 둘이서 싸워 널 때문에. 맞아. 기분 되게 좋지 않아? 나 그런 거 있지 약간. 누가 이겼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많으신데 그런 누가 이겼냐 이런 건 없고 싸웠는데 그냥 그 전화로 구경했어요. 나는 자세하게 들었거든?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여러분들. 한 명이 아이템을 썼어. 싸울 때 이제 주먹 대 주먹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존나 치졸하네. 아 누구야 그거 아이템을 썼다고.
그 칼 들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아 칼은 아니지. 어 한명 아이템을 썼어. 나 그것까지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둘이 풀 거는 알아서 잘 풀고 저기 하면 되지. 그건 맞지, 맞지. 둘이 난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저번에도 인디언 포커도 같이 둘이 한번 시켜보려 그랬었는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어. 아, 성태야, 근데 인디언 포커 어땠어? 아 저는 좋겠어. 아니 아니 그 왜냐하면은 이게 있어. 그 컨텐츠 자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멤버만 봤을 때는 그 멤버로 그냥 토크만 때려버려도 안나 재밌잖아. 아니 그냥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 막판 끝이 안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무조건 올인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안 좋았고 시청자 수 따위 땅에서 그거에 그냥 혈연돼 있어서 그러지 내용은 재밌었어. 맞아 맞아. 오히려... 그때 맞아. 그때도 약간 좀 딸딸했을 때 그 원래 같이 밥 먹고 비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표정 10척 나더니 아 나 갈게 이러고 갔잖아 그때 철구 형도. 나 진짜 좀 일단 근데 철구한테 고맙다. 지금 9만 달인가 10만 달이라든지. 아 잠깐 의미 없. 아 이걸 안 돼. 형님이 제일 하잖아. 비글즈 원부터 계속 했잖아요. 이거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뭐 시청자 찍는 거 있어요? 그치, 의미 없긴 하죠. 네,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도 철구한테는 의미 있지. 아... 철구야, 우리가 대신 땄다. 아 땄어.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는데 따고 있는 거예요? 고맙지. 막치지 마. 하고 있는데 따고. 근데 말이야, 오늘은 네가 실수한 게 맞다. 두배 형도 근데 최근에 뭔가 모르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는데 나 최근 나 원래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안 하거든. 근데 딱 유튜브 영상을 딱 보고 있었어. 근데 광고가 나오는데 두배 형이 나오는 거야. 오닉스랑 둘이서 막 이렇게 광고 찍어 있는데. 정말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공지 떴다고요? 어, 뭐라고? 내가 먼저 봐볼게 여기서. 여기서 보면 되지. 아니 근데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근데 막 욕하는 그건 좀 철구가 아니다. 진짜가 너보다 어리지 않아? 동갑. 아 떴어 떴어. 욕하고 막 그런 거 진짜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 두 살 차이. 너가 형이지? 예, 제가 34살이고 철구가 32살인데 와... 아이러니한 게 나 형이 동생이 그것도 아이러니야. 나 진짜로 아이러니. 왜 매겨? 비글즈... 형이 너무 동안이야 근데 진짜. 아이, 비글즈 아. 컨텐츠가 섭외 문제로 취소돼서 저 혼자라도 부명님 모시고 컨텐츠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방송이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형한테 막 전화해서 쌍욕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파이 정치야. 전화 내용대로 딱 얘기를 할게. 딱 전화 받았어. 한숨 팍 쉬대.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사실 뭐 짜여진 거 없고 그러면은 그때 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 지금 다들 뭐 하냐? 어? 그럼 얘기하고 난 어 왜? 우리 난 뭐 말을 못 하겠어.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떠오르면서 말을 못 하겠는 걸 어버버하면서 그러다가 아니 내가 취소한다고 한마디 하고 저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지금 이거 가지고 어 방송 켜가지고 지금 넷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알았어. 뭐 방송만 얘기하고 철구 전화 한번 하면 안 돼요? 해봐봐. 해봐요. 그새인데 그새 내가 봤을 때는 해봐. 절대 안 받아. 뒤 존심. 아 근데 이게 삐질 상황이야? 이게 우리가 삐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 잘하고 잘 못했는지는. 지금 전화해서 좀 물어봅시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 형이 잘못한 건데. 아, 전화는 해봐야 되니까.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예 삐져서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내일 방송 키고 정치 때릴 거거든. 왜 지랄까지 좀 전화해볼게요. 정치 때려요. 무조건입니다. 내일 정치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가지고 어차피 지가 이제 방송 키고 하면은 결론은 민심은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뻔해요. 아, 왜냐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철구 형 막 이렇게 하면 또 따라가니까 웬만하면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나는 오늘은 이거는 빛나 이거는 아니다. 근데 진짜 아니다. 이게 내가 너무 한데 맞은 것 같아서 둘 다 안 맞네. 막말로 철구 여기 오면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아 저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면 다시 와가지고 분명히 유튜브 각 찍고 런할 건데. 오면 전화하죠. 어, 합니다. 유튜브 각 잡아야 되니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지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뭐 면상되고 막 뭐라고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면. 나는 얘기해야죠. 저도 뭐 야, 너 왜 내 중에서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씨발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나 몰카 아니지? 아니, 잠깐만. 나 종맘이 내 몰카니? 종맘이 아니라 나도 그 철구로 그 뭐야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형은 똥이 제일 많이 떨어지잖아 형한테. 그래, 낙수효과 제일 크잖아. 형은 그래 그게 있으니까 너도 배고 통 떨어
바로 상류시험. 너 빠이 개새끼야. 요즘에 그냥 족구똥 안 받았어도. 나이가 보라면 형은 사실 비벼 그래도. 배그 언제까지 할 것 같아? 배그 안 하고 배그 할 때는 당하는 거 인정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하면 그게 비슷비슷할 거야. 그래, 비슷비슷해. 너랑 나랑. 아니 똥이 근데 아니 저 아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인정할 수 있어. 나는 철구 돈 많이 받아서. 근데 이거는 좀 큰 실수 아니요? 아 실수? 아니 그거 너 그냥 완전 계약고 취급했는데? 맞잖아. 근데 그거는 맞아요. 하고 취급할 만해요. 아니 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걔가 볼 때는 저는 완전 신입이죠. 10만 찍는 새끼가 저 거의 겨우 1만 찍는 학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아 학고는 아니지. 그럼 근데 그래도 진짜. 너도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거야. 넌 자존심도 없냐 이거야. 아, 그래. 자존심이 이미 내려왔는데요 저는. 그럼 할 말 없어. 비글즈 들어올 때부터 자존심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한 거는 다음 비글즈 때는 남순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형이 그럼 입김을 좀 넣어가지고 네네네 이 새끼한테 안 가고 좀 우리 둘이서 좀 이렇게 좀 낙수효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아 형님 낙수효과 엄청 좋아하시네. 낙수효과를 잘 받아먹어야지 니가. 잘 몰다가 경우 형도 천 달이 이천 달이 하다가 형도 막 만 명씩 아 형 자존심도 없어요? 형도? 제가 보냐고요? 저도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있을 거야. 남순이가 그건 잘한다. 낙수과 잘 받아보는 게 철구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몇 시에 키냐 몇 시에 크냐 물어봤을 것 같아. 아니 안 그래. 안 물어봐? 철구가 먼저 전화해. 아 그래 물어봐. 아 받아먹으라고. 너한테 전화 안 해? 아, 받아먹으라고. 아 받아먹으라고 아니라 제주도 가봤지. 콘텐츠 때문에. 콘텐츠 이거 걔 나 생각해놓으면 괜찮냐. 아니면 너 콘텐츠 있냐. 제가 콘텐츠가 한 세네 개 더 있으니까 그거 언제 할까 얘기하고 뭐 그냥 물어보죠. 족보의 거미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브레인이 브레인으로 뽑은 거예요 그 새끼가. 근데 뽑아놓고 그냥 뭐 그냥 이러는 거죠 뭐. 브레인이 아니라 저거 아니야? 매니저? 섭 매니저? 섭외 담당? 똥 싸주면 그러니까 아 그냥 받아 쳐먹고 그리고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형이 망했을 때 누가 짰냐 이러면 형이 짰다고 하면 다 형한테 욕이 가거든. 맞아 그것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야. 맞잖아. 오늘도 막상 와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제 막 하면서 지랄하다가 갑자기 너한테 욕 빠질 수 있어. 이 새끼 완전 남요강이네. 그래 이 새끼 남요강이야. 나는 근데 그런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는 뭐야 봉프리카 시절 때 충분히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가라 그래도 안 된다. 아니, 힘들었지. 낙수효과 없으면 힘들겠지. 발버둥 쳐도 내가 스스로 나랏길을 걸었거든. 힘들게 됐지. 그때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존심 반백이 좀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성태는 근데 뭐 굳이 뭐 지금 잘 하고 있잖아. 야, 저는 뭐 아직 아직까지는 괜찮아. 얼마 전에 뭐 배구도 2만 달이 찍고 막 하더라고. 아니 그럼 주주총 왜 유튜브 조회수 존망 있는데. 형이 새끼들. 아 너 왜 이렇게 자꾸 팀원들 봐. 짜증나게 나도 이 새끼가 저기 아닐까? 팔굽 빼고 잠깐만 이 새끼야 새끼. 나도 우결팔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게 나와. 배그만 우리가 저기 아니야지. 왜 헤어졌어 그러면은. 아니 그게 너가 왜 고민이지 지금 오늘 사태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냐고. 짠 거 있어? 진짜로? 아니 이렇게 원래 그냥 서로 뒤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하긴 하는 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뭐야? 족구 안 좋게 개새끼야. 나만 너무 족맘 이런 소리 들은 거 같으니까 아니 어떻게든 똥 쳐봐라 막 먹으려고 아주 그냥 아니 그니까 안 좋게 하지 않아? 아니 표정이 이딴 식으로 하면서 똥 썩은 아 똥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너 뭐 궁한 니 아 이 새끼 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똥떡이 올라와. 표정도 똥 씹은 표정으로 계속 어? 뭐? 나 아닌데? 난 지금 어쩐데? 아이 채팅창에 그만해. 채팅창에 똥상렬이라고 올리지 마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난 이것도 아이. 이것도 좋을 거예요 형님 아마. 똥도 에이. 너무 받아먹어. 똥떡이 오르네. 아니 근데 나름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뭐, 아 잘하긴 잘하지. 잘하긴 잘하지 진짜. 아니, 말, 유튜브 조회수 왜 나오냐고 갑자기. 아제 어제도 잠깐 켰는데 15분 만에 막 그냥 15,000달이 막 찍고 그러더라고. 억울해 엄청. 맞아 맞아.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나는 나는 그냥 눈 한번 감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중요한 건 똥순 씨 엑스맨이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래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안 짰지 형 진짜. 아, 내가 걸었잖아 아까 뭘도 말해. 아, 얘는 진짜 완전 찐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철구한테 완전 충성한 맹세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BJ로서는. 그렇긴 하지. 근데 막말로 굳이 철구가 없더라도 방송은 가능하잖아.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 형이 또 잘한 것처럼 바뀐다니까. 형님 알죠? 알지. 이거 아니라니까. 야, 근데 성태 생각은 그거야. 성태 생각은 잘못된 부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 딱 확실하게 딱 짚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왜 그래 앞으로도 갑질 안 당하니까.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얘기하잖아. 누가 엑스맨이야?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너 나갈 거지? 그럼 그럼 다 나가면 나간다고. 나도 나가. 다 올 전원 나가면? 그래. 당연히 나가죠. 아 다음에 또 이럴 거면 또 이렇게 받을 거야? 어? 어? 그때 고민해보고. 와 진짜 똥똥 올랐네. 진짜 올랐네. 와.
이거 마피아 게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쪽 가서 만나요. 아니 없는데 나가면 다 나가지. 근데 이 새끼 왠지 이럴 것 같아. 우리 다 나간다 그러잖아. 나간다고? 나가. 나 연보성이랑 할게. 아, 근데 보성이가 안 할 거냐? 그럼 보성이가 안 하지. 둘이서 한다면 또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보성이네. 아, 둘이서 하면. 그러니까 둘이서 한다 그러면 더. 철염은 하겠지. 철염은. 철염만 하겠지. 철염만. 그거는 안 하겠지. 여러분 자꾸. 근데 코트도 뭔가 걸긴 걸긴 해야 될 것 같아. 아 자꾸 형 너가 엑스맨 같대. 자꾸... 아니 너가 엑스맨 같다고. 봐봐 나도 걸었지, 얘도 걸었지, 여기도 걸었지. 너만 안 걸었어. 아 여기 안 걸었지. 저 찐텐이에요 그냥. 찐텐이야? 건경. 그러면 아, 걸라면 다 걸게. 만약에 주작이면은 네. 저기 그분하고 한번 저기 아 할게요 진짜 할게요. 아 오케이 콜. 아 무조건 저기 네 할게요. 오케이. 할게요. 제가 거세요.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를 못하니 카페 거세요. 그러면 카페. 카페요? 카페. 카페. 나 다 할게 나는 진짜. 형 카페로 몇십억씩 번다며. 맞아. 뭔 소리야? 카페는 그거. 뒷광고 이 형님도 조사해봐야 돼. 카페 카페. 아 진짜 카페. 아니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 야, 야. 이 형은 유료 광고 유튜브에 포함 안 되었지. 카페 나는... 이, 아니 맨 메뉴 우수 그건데 카페 홍보 안 들어오겠냐고. 존나 속상해. 나 진짜 현실 인정하기 싫은 게. 아 40억 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네이버 대표 카페고 뭐하고 해봤자 들어오는 거 광고 없고. 그 광고 난 차라리 들어와봐. 광고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광고를 넣어주냐 생각을 해봐라. 아무튼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자료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둘 중 하나 거세요. 삭발 거실 거예요? 카페 거실 거예요? 하나 거세요. 다 걸었잖아요 형님. 우리 다 걸었잖아 네. 지금. 여기, 여기도 걸었고 여기도 네. 걸었고. 아니 다들 밥그릇을 걸어? 아니 주작이 아니니까. 주작이 아니니까요. 대본이 아니니까요. 아니 대본이에요? 아니 나 봐봐. 아니 봐봐. 나는 나 창현이 형이 모카하고 나 3일 정도 한 시달리고 나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걸잖아? 내가 뭔가를 걸면 내가 짠 것처럼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아닌 거여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섭지. 형 눈썹 건 거 왜 안 잘라요? 눈썹 걸렸어 형님? 아 그 씨발 그만해라. 아 언제든 방송가에서 편하게 하라 미치고. 아 그러니까 나 찐텐 아니야. 아니 나 이런 거 무서워서 나 못해. 해도 돼. 나 맞아. 해도 돼. 아니 머리를 때리지 마. 왜 그래. 아니 아 직구. 아 직구한테도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려 직구처럼 해달래요. 아니 나는 그 나한테 잘 그냥 편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항상 못하고 내가 좀 찐으로 이렇게 표정 보여주면은. 아 근데 잘 하네. 결정 났네요. 코트가 엑스맨입니다. 아 이 형이 엑스맨. 아 왕거네. 자 불을 꺼주세요. 자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다들 이렇게 몰아간다면 나 여기서 바지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 야 씨발 새끼야. 참고로 말하지만 여기 방송 이쪽에 들어가서 바지 내리더라도 아 내리세요. 야 씨발 새끼야. 나 내려. 아 바지 내려. 아 솔직히 바지 내리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내려. 내리라고. 아 나 팬티 안 입었어. 아니 바지 내리는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치 나도 내리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삭발이나 이런 거 거시라고요. 처음으로 깁스. 형은 이것만 까도 유두 정신데. 아, 좋았다. 야 아, 살아난다. 아 좋았어. 아, 지금 어떻게 할 거 아닌데 마무리 진짜 해야 되지 않아? 계속 이렇게 떠들어. 이 새끼야 전화해서 오라 그래라. 전화 안 받잖아요. 전화 안 받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네가 한번 전화해봐. 네. 어, 내가 너는 좀 빅을 좀 뽑힐 때. 어 내가 할게. 너를 좀 심오하게 뽑았고 그러니까. 뭐라 말해 근데 전화해서? 오라고 해? 아 전화하고 너 이렇게 아 이렇게 해봐. 전화하고 야 씨발로마 씹새끼야 돌았냐?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성태야. 아니 그 아 형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고 있으니까 끊어. 예? 씨발놈 말하는 거 보세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야 씨발놈이 형들아 존나 싸가졌다. 개새끼 새끼 사석에서도 이래요? 아니 사석에서도 안 그래. 아니 쥐가 오는데 일단 오고 있으니까 끊어봐. 아니 뭐 존나 언제나 갑질이요. 갑자기 근데 조금 심하긴 했다. 아니, 근데 성태한테 얘기한 걸 형이 왜 분명히 아니 지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까 생각해보니까 존나 기분 나쁘잖아. 아... 나는 전화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쪽에서 당연히 왜냐면 얘가 형인데 아까 전에 아니 아까 나 지금 그래가지고 하인 돼야 되지. 하대를 해. 그치? 하대를 하더라고. 근데 아니, 여기도 존중을 해준 거잖아. 거의 지금 철구 입장에서는 그 수액이랑 나랑 동급이야.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더라고. 아까 이렇게 한데. 아, 내 이런 말 그런데 약간 좀 전화 받으면 기분은 좀 좋네. 내 전화만 딱 받으니까. 뭔가 네가 하는 거 아, 아, 이 새끼들 진짜 다 종말 모임이야. 아니 그 알지. 약간 내 전화만 딱 받으니까 기분 좋은 건 있는데. 아니, 넷이서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그래도 한 마디는 좀 해야지. 막상 철거면 와, 뭐 이지랄. 아, 그건 아니. 왜냐하면 오늘은 이거 바로 진짜 저 바로 줄 테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진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뭐 오늘 막 콘텐츠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주말이잖아. 주말에 무조건 콘텐츠 해야 되는 거 알죠? 웬만하면은 형님도 그 리니지 공성전
이게 다 하고 왔는데 최소 2만 달이 만 달이야 나는. 아니 이거를 다 하고 그다음 이걸 다 왔는데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어, 왜? 만 달 2만 달 아, 아까 5만 달에서 왜 해야지? 아까 5만 달에서 어그로가 더 걸리지 이 아까 새끼야. 5만 아까 5만 달에서 왜 무슨 아무것도 못한 새끼가 아, 알았어 어그로 걸어야지 그래야지 아우 나 진짜 이렇게 안한다 진짜 아우 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아니 아까 그 계속 5만 달이를 그 강요를 하시는데 어. 저희 그 다음 시청자 많으신 분 여기 메인에 앉으세요 아 괜찮아 얘기하자 아, 앉으세요 2만 달에 앉으세요 아 진짜 형 3만 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형님 아니 족같잖아 청태도 이렇게 전화 받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화를 안 내주니까 어 나 화냈다 한번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새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사실 솔직히 근데 어때 까도 이 새끼 무적 논리로 하면은 깔 수가 없어. 아 근데 막상 오면은 우리가 그냥 쭈뼛대는 수밖에 없어. 그냥 다 무슨 꼬봉도 아니고. 아 근데 놀아줄 사람 없어서 철구 요즘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다 손절 때려버리면은 철구 이제 합방할 사람 많이 없어. 근데 요즘에 섭외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섭외가 안 되니까 너를 데리고 온 거겠지. 애초에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철구 아니었으면 벌써 일어나지 않았을까 다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저만 악성 종말이라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나고 계세요? 어떤 거? 왜 안 일어나고도 이렇게? 아 일단 온다니까. 아 그죠. 공성하러 가면 되고. 아 공성이 끝났어 나는. 약발 미친 짓 하는데. 아 난 토크에서 공성할 거야. 하러 가면 되는데 왜 다 계시냐고요. 아 근데 나는 이미 끝나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어. 아니 소리가 말할게. 네. 할 거 없잖아. 맞아. 할 거 없잖아. 아, 아니 우리끼리라도 하면 뭐 좋겠어. 아 형 뭐 2만 달이야. 형. 아 진짜야. 아 형님들 만만 형 5만 달이 찍죠 요즘에. 만만 형 얘기하지 말고 형. 아 내가 공성전 해도 저번 주인가 12,000 달이 찍었죠. 아 형님들. 유튜브 형 동시송출. 동시송출 하잖아. 아 요즘 12,000 달이 찍어요. 아 그러니까 리니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12,000 이렇게 찍어요. 형 그건 광고 아니죠. 어떤 거야? 리니지는. 리니지는. 아 그랬으면 경로 주셨죠. 아 개새끼 인식 그냥. 그냥 뭐 거세요 그러니까 거세요 뭐라도 만만이 형 브이포 뒷건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무슨 새끼 근데 막말로다가 요즘에 그게 이 안 받은 새끼들 다 없어 다 있어 근데 다 이렇게 다 몸서리고 있는 거지 막말로 그거는 맞지 맞잖아요 막말로다가 그냥 어차피 아, 9월 1일부터 하면 돼 아니 형들 뭔 삭발을 걸으라고 뭘 어떤 뭘 삭발을 걸으라고 어떤 거에 그럼 대해서. 브라질리언 악시링이라도 거세요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네 아니 이 사람들 뭐 다들 지금 금강연화도 아니고 왜 다들 삭발을 머리 자르라 그러세요? 여기 비글즈 아 이게 주작이면? 비글즈 감정이라서 알았어 나 삭발 걸게 와 채팅창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삭발 걸게요 삭발 콜! 됐죠? 여러분들 주작 여기... 아닙니다 네. 주작 아니에요 발이 당했죠? 아 너 삭발 해본 적 있어? 저는 뭐 두 건만 하죠 저 철구형 때문에도 한 세 번 정도 두 번 아 진짜? 네.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 코트가 삭발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대본입니다 네. 다 주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 창구라이기 때문에 앙 구라띠? 네. 저는 구라예요 이미지가 구라예요 저는 싹지 안 할 거지롱 아 대본, 창구라? 아 대본이야? 네. 대본? 아이 혼자 저기 안 해봐 대본이야? 아니야 아니 무슨 대본이야 대본 아니야 진짜 삭발? 진짜 아니야 삭발 자 대본이야? 방제 바꿀게요 야 발이 깎여봐 발이 깎여봐 야 대형 발이 깎여봐 하지마 형 하지마 아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알겠어 아니 혹시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나를 왜 착취해 농담 농담입니다 방방바입니다 방방바 아 나 진짜 진짜 아니에요 주작 아니에요 진짜 주작인 줄 알았네 주작 아, 내 형님, 아, 왜 이렇게 당황해요? 나 지금 존나. 아, 형, 지영이 형 주작 맞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아, 근데 형님, 좀 진작 표현 좀 안 해주면 안 돼요? 형 진작 표현 하자면 너무, 뭔가, 이게, 뭔가, 계속 뭔가 너무 웃겨. 나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나는 이런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대본이 말해달라고요, 지금. 대본 아니라고. 왜 이렇게 계속 진작 아니, 씨발, 나는 뭐냐면, 그림이라도. 그렇잖아. 우리 또 좋고 오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굽신굽신 거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 게 뭔가 좋으니까 아 당연히 한마디 안 해 왜냐면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얘기한 거지 아 대박이긴 하다 아 근데 여러분들 대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대본이면은 막말로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안 짜고요 어설프게 짜더라도 이거는 거의 지금 이거 해파티야 족창난 거라서
그냥 애초에 하지를 않았어. 이 정도가 이게 대본이면은 말이 안 돼. 비글지의 이런 컨텐츠는 아니,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 성태가 이번에 날 들어오고 했으니까 네. 성태 몰카 주작. 성태 몰카. 아 그러니까 아까 몰카 말고 만약에 성태 했는데. 몰카 주작이잖아. 네. 그럼 진짜 거짓말은 카페, 유튜브, 삭발 다 할게요. 어 진짜로? 예예. 예. 너 진짜 주작 아니니까. 너 있는 그대로 마음. 이따가 좋고 오면 네가 다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네. 아 저는 뭐라 할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오면 막 뭐라 해야죠 진짜로. 아 근데 그나저나 이 새끼 너무 철고 너무 저기하네.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왜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은 진짜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진짜. 그건 맞지. 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나 진짜 말했어? 아니. 그냥 여러분들 네가 들어왔어. 다 재미없고 얘 상발이나 시키는 게 제일 아 형 왜 그래? 아 진짜 난 갈 거 아니 형님 그 어차피 철구 와서 철구야 방송만 볼게. 그냥 아 이 새끼 방송 보면서 여기 세상에 쳐다보고 진작이라고 나 불타기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삭발을 왜 시켜? 아니 씨발 나 무슨 왜 그래 나한테 다들 아니 좀 아니잖아. 아니 네가 사격감이 제일 좋아서 그래. 아니 근데 비글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삭발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예. 아니 이게 명분 아니잖아. 씨발 잠깐만. 몰아가가지고 다 모였는데 아 우리 모였는데 코트 형 삭발이나 시킬까? 잠깐만 지금 구만다리 뭉개졌어요. 방제 바꿀게요. 왜? 구만다리가 뭉개졌다고요? 잠깐만요. 아 근데 진짜 아 존나 웃기다. 아니 이게 이 새끼 금강년하고 하면 존나 웃길 것 같더라고. 마피아야. 아, 내가 듣던 대로 형님 완전 또라이네. 아, 이 형? 형님 완전 또라이네. 어, 진짜 또라이구나. 자, 방제 바꿨습니다. 진짜 방제 센스 순간순간 저 방제 하나로 시청자가 갈려버리거든. 맞지. 내가 볼 때 지령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어? 지령받으러 저 새끼가 엑스맨이다. 아, 근데 자기 방송을 잘해야지. 자기 방송을 잘해야지.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아, 거리노래방 송해로 또 이제 송해야 송해. 아 평생 안 치워. 자기 맞아 자기 방송 제일 자기 내실이 중요하긴 해. 맞아. 길거리 형님 저 또 요새 또 길거리 좀 나가셔? 시작했어 송해야. 아 또 나가시나? 아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더 빠진다고요? 그냥 바리깡을 들고 여기서 대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바리깡 좀 주세요. 아 형 왜 삭발한다 그랬어요? 삭발한다 했어요? 아니 자꾸 채팅창에 삭발 올라가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좀 알았다고 일단 채팅창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근데 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통 그냥 다 옷 벗고 저통 까고 있잖아. 아니야 가만 좀 있어. 아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이렇게 빠다르게 났으면 섭외가 차라리 그 형이 잘하는 뭐 자신의 목토쇼라든지. 아 그래서 봤다 빨리 왔네. 늦었네. 뭐 하는 거야? 근데 땜도 약속했어. 아니 앉아 보세요 진짜 형님. 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원래 이런 거야? 비글즈가? 아니 여러분 오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야 솔직히 그냥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한 명 오늘 게스트가 대박이긴 했지 맞지? 아 그건 진짜 맞지? 일단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가 서 있어. 아 때리지 말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방살이나 하지 마 그냥. 나 앉으라니까 오버하지 말고 무슨 오버라 하려고 그래. 알았어. 아 여러분들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비글즈 컨텐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원래 비글즈 컨텐츠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억지로 뭐 레전드 비글즈 컨텐츠 레전드다 이런 말 안 해. 여러분도 아시죠? 이건 내 팬들이 더 잘 알 거야.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레전드다 대박이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기대감에 못 미칠 때 노잼 소리가 많이 나와요. 철구 씨 커피 드세요. 어? 아 진짜 하지 마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형 왜 그런 거야? 진짜 쓰레기세요 진짜. 아 병신이세요? 아 원래 하기로 했으면 내가 준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씨발 갈아엎고 부배님 불러가지고 그거 했다가 방조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 시간 나 뒤지 일통이 다 들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봐요 설명하잖아요. 너 아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아니 좀 그만하라고 아니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 들어봐 너무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게 주장이고 나발이고 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원래 비거즈 딱 말해봐. 내가 한 명 딱 했는데 이거 대박 됐어 말해. 내가 술 다 알잖아 누가 나오는지. 근데 아, 섭외가 안 됐잖아. 섭외가 안 됐잖아. 근데 나한테 그래. 단 한 명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갈아엎고 네가 그렇게 통보하고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아니 그 아니 그 들어봐 내 말 들어봐봐. 아니 뭐해 형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마. 알았어 방제는 바꾸게. 자 때리겠다. 자
나는 원래 여러분들 레전드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무슨 컨텐츠든 대박입니다, 레전드입니다 안 해요. 그냥 방제에다만 걸어놓지 미리 그 다음날 컨텐츠가 레전드입니다 안 해.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 못 채워주면 노잼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시켰냐. 연보성이 솔직히 레전드다 레전드다 해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남순이도 무조건 뭐 심한 딸이 뛴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야 막걸리야. 10만 딸이 무조건 찍는 건 맞잖아. 아니 10만 딸이고 아닌 건 아니 그거를 미리 스포를 하면 안 된다고 스포를.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 내가 수장이잖아. 뭐 말도 안 되는 비글즈가 하게 되면 멤버들이 욕먹는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내 방송으로 비글즈 컨텐츠 했는데 내가 망하잖아? 그럼 내가 욕먹어요. 이딴 식으로 방송 짰냐 그러면서 어? 내가 욕먹는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게스트 한 명 그래서 내가 섭외 당일 취소한 거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기대 심리를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당일 취소를 했어. 네 마인드가 근데 너 내 말 들어봐. 방송도 방송인데 과정이 잘못됐잖아. 성태도 지금 오늘 성태 얼마 빡쳤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말했잖아. 오늘 취소하겠다고.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전에 말씀했잖아요. 한마디 띡 해놓고 아니 그렇게 뭐냐고. 하고 그 다음에 형이 뭐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사람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서 카톡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했잖아. 내가 카톡으로 내가 오늘 섭외가 안 됐으니 내가 너무 미안하고 다음번에 하자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다른 콘텐츠 그냥 하면 되지 모여가지고 내 거 도방하면서 그게 나는 그래도 불매 섭외가 나도 시청자를 찍어야 돼. 네가 마인드는 네 잘 되면 네 탓 안 되면 네가 욕먹고 잘 돼도 네 칭차 이것만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1안 안 돼 있으면 2안이어도 뭐 콘텐츠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잖아 내가. 아니야 나 말이야. 이틀 동안 같이 장으로 생각해야지. 과정을 생각해봐. 과정. 아 여러분들 이걸 너무 편다르게 하고 뭐 대본이 아니다 난 중요하지 않은데 생각을 해봐. 기대감을 심어놨는데 만약에 노잼소리 하는데 네가 감당할 거야? 네가 감당할 거 아니잖아. 그럼 누가 감당해? 그럼 너 내가 같이, 감당하는 같이 거잖아. 감당하려고. 수장이라서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어, 맞잖아 얘들아. 아니 일단 부비 형님은 다음 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컨텐츠를 찍으려고 부비 형님을 불렀는데 나 부비 형님이랑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솔직히 네 명이서 모여버리면 수장 새끼는 저기서 뭐 하는 거냐. 당연히 욕을 나오잖아. 그럼 우린 뭐해?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개인 컨텐츠를 하든지 컨텐츠를 하면 되잖아. 개인 컨텐츠를 2시간 전에 통보를 해놓고 그럼 어떻게 했잖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잖아. 잠깐 근데 다른 BJ랑 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게스트를 섭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 생각한 대로 딱 짜놓으면은 게스트들이 딱 섭외가 딱 된 상태에서 하면은 우리도 망가질 게 없잖아. 근데 너 지금 게스트 섭외해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막 벼락치기로 네 생각한 대로 계속 쭉 밀고 가버리면은 이런 상황이 또 생기잖아. 그게 아니라 형님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데 아까 두 시간에 그래 나 분명히 나 카톡 공개도 할 수 있어. 6시에 취소 통보를 때렸어. 6시에 맞지? 6시에 카톡에서 미안하다 섭외가 안 됐으니까 우리 다음에 기대를 줘가지고 다음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6시 전에 했지. 2시간 아니야. 원래 10시에 비그즈 컨텐츠 하기로 했고 4시간 전이야. 어? 2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그게 이제 생방 시간이 다 있잖아 형. 생방 시간 다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고정 컨텐츠가 다 있잖아. 너는 뭐 솔직히 배그하면 되고 원래 배그 그거를 2시간째로 어떻게 보냐 60명을 나 못 보여. 아니 아무튼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부배 섭외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지. 나도 갑자기 통보 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도 갑작스럽게 부배 섭외해가지고 컨텐츠 짠 거야. 그 하지 그랬어 오닉스님 불러가다가 도망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찍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 얘기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아 왜냐면은 원래 개인 방송 하려고 했는데 일단 모였으니까 우리는 일단 형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키고 했는데 계속 아 저기 켰다 저기 켰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잠깐 봤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신발 지랄 연병한 분이 뭐 할 말이 없지. 그래 이게 맞아. 아 진짜로. 말 잘하네. 어. 그냥 그럼. 아 내가 잠시만 내가 욕먹는 이유가 뭔데? 나 그게 좀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일날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 전에 4시간 전이든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우리는 마탱이 가는 거지 전부 다. 수장이 다 말 따르기로 했잖아. 수장 말 따르기로 했잖아. 좀 아니지. 네 그거는 조금
아니 수장이 방금 아 그래 그러면은 성태 야. 게임하면 와, 되고 형 형 도사 사면 되고 나도 도사 하면 된다 씨발이야 그러면은 씨발놈이 되고 완전 너 나보다 갑자기 더 한 새끼 되고 있네 창구랑 공성장은 어떻게 와 진짜 설명 와탱이가 하네 그게 진짜 완전 무식하네 무식하 아니 얘들아 이미 비걸즈 때문에 공성장이 이미 취소를 했어 그 다른 콘텐츠 거리노래방 나가면 되잖아. 6시에? 아니 지금 당장 거리노래방 어떻게 나 그거를 그 장비도 있고 저기 하는데 아니, 계획을 그, 짜고 가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 능력이지. 다음 이제 콘텐츠를 두서 앞을 내다보고 해줘야지. 그럼 내가 뭐 할까 여기서 아, 콘텐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짜놓은 콘텐츠가 섭외가 안 되거나 빠져나갔어. 어? 빠져나갔어. 뭐 다른 콘텐츠 해야 돼? 아, 네, 부매님, 아, 부매님 섭외한 거는 잘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와중 뭐라는 사람 없어. 근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겹다 그러지. 알겠어. 아, 좋아. 야, 그러면, 봐, 내가 용원이 그거야? 여러분들 무조건 비글즈 컨텐츠를 했어야 됐다? 아니지, 아니지. 너 저번에도 오디션도 그거 안 하려고 한거 내가 그거 해자에서 겨우한 거야. 그거는 그거, 이 새끼 이상한 거 자꾸, 다른 말을 안 해, 얘는. 여러분 얘가 오디션 말은 뭐냐면, 검찰분이 와가지고 취소하려 했던 거 그냥 하자 이랬던 거고 지금은 다르잖아 판이 완전히 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다 불러놓고 너는 다 30명 다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다 빠달라고 했고 오늘도 게스트 한 명 한두 명 안 됐다고 다 빠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행동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 좋아 됐어 아 알았어 알았어 결과가 이상하다고 아 알았어 결과가 이상하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무조건 게스트가 그 사람이 안 나와 다른 걸로 비교적 컨텐츠를 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잘하는 그냥 여기서 푹파해도 되잖아 야 너는 그래 자신감이 없냐? 그래 게스트, 아 형 언제까지 일어날 들어봐 거야. 들어봐 게스트 한 명 빠다리 났다고 다 모이고 다 이렇게 시간 맞춰갖고 모여가지고 다른 게스트들은 뭔데? 그렇게 해서 니 혼자서 취소 통보해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존나 벙찌는 건 사실이지 그래, 형이 자신있어 하는 아니 목토쇼로 하던가 아니면 아니 알았어 아니, 야 그럼 알겠어 그러면 비글즈가 원래 애정돼 있던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빠다리를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됐는데 다른 콘텐츠를 메꿔야 했었다? 다섯 명 모실 거 짜봐 뭐 할 건데? 지금 모였네 해봐 아니, 뭐 할 거냐고 아니 해봐 아, 다섯 명 모였네 그러면 해보세요 나 얘기할 수 있어 아 재미 줘봐 그러면 뭐 할 건데? 재미? 아 그냥 스토리 엮인 사람도 하나 게스트 하나씩 불러 그러면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먹토 하던가 그러면 네 잘하는 거 아이 그 먹토쇼는 난 못해 나도 못하는데 그럼 빠져 그러면 뭘 그거 안, 그거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되면 부배형 불러 다시 아니 부배형을 왜 아 형 부배형을 왜 불러요 지금 아니다 아, 그러면 남순이꺼 아이디 좋네 저거 해 아무거나 뭐, 어차피 뭐 한다고? 어차피 관짝 한 거잖아 오늘 입 잘 털면 여기서 그냥 토크를 빼도 되고 그냥 뭐 엮인 사람도 뭐 게스트 한 명씩 뭐 부르기에 되고 먹토해도 푹 이거 해 이거 하자 네가 아이디어 낸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게스트를 부르는데 즉석으로 게스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어제 이게 사진 보니까 관짝 보내는 거 있더만 각자 스토리 있는 애들 관짝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즉석으로 아니 관짝이 왜 나와 여기서 관짝 나오던데 관짝 너가 네가 했잖아 너 공지 올렸잖아 그러니까 한 명 보내자고 그러니까 얘의 안 좋은 사람 여기에 안 좋은 사람, 여기 안 좋은 즉석으로 섭외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여기에 일단 오늘 뭐가 됐든 그 수 그분만 나와도. 아니 너무 엉금한다. 진짜. 아, 너무 엉금한다. 아, 너무 엉금한다. 고 형 그거 그 윤읍 윤읍도 불러? 나 불렀어요. 윤읍 불러? 아니 나는 솔직히 뭐 비교적 올 때부터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는데 야, 너무 이렇게 하자. 시발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게 비글즈야. 나는 누구 아니 이거 형? 나 부를 사람 없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다 모인 김에 이렇게 하자 네가 형님이 시발 이 방금 좋았어. 야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섭외해 하나씩. 아 잠깐만. 이렇게 좋아. 아 나 근데 이거 섭외할 수 있어. 나 코트. 아니 그거 알았어. 야 이렇게 하자. 좋아. 코트 형님이 창구라 거 감대로 섭외 한 명. 그럼 내가 여기 창구라 섭외. 남순이 네가 성대 섭외. 다 감보는 컨텐츠 하자. 너 전화번호 있냐? 누가 나올까 하면서 그 사람 감도 볼 수 있어. 있어? 하자. 했잖아 한번 했었잖아 즉흥적으로 가자 오케이 콜 성태 니가 얘 거로 불러 남순 형? 어
간대로 가자. 아니 이 형은 아, 뭐 있나? 하자 하자. 어. 5분 안에 설 못하면 잠깐 못 부를 수 있는 잠깐만. 거야. 누구 불러도 상관없어? 누구 불러도 상관없어. 이거 다 오늘 방방방 하기로 하고 누구 불러도 상관없지. 한 명씩 스토리 내는 사람 다 부르는 거. 나 빼고 일단 나는 진행자로 할게요. 나는. 자 저부터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부터 할게요. 제가 선물할게요. 아니. 몰라 시작해 그냥 조정. 아니 그거 아니야. 아 몰라 조정 그냥. 핸드폰 그냥 조정 씨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누구 오는지 말하면 재미없어. 그래. 5분 안에 다 전화하고 와. 랄프야 형 전화 좀 줘봐봐. 어 다 공개하지 마. 만명한테 내가 말하지 내가 마. 내가 남자. 야 잠깐만 내가 여기 부르면 안 되냐? 아 알았어. 아니 여기 부를게. 어 이렇게. 어 내가 이 새끼 부르면 안 돼? 아니. 나도 옛날 스토리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아 나는 빼고 나 제가 전화 갖고 올게요. 나 이 새끼랑 할 말이 있어 진짜. 나는 아니, 없는데 아니야. 나는 어차피 그냥 딱 한 명인데 걔 절대 안 할 텐데. 나 없는데 나는. 다 비밀로 해. 5분 안에 섭외하고 와. 왜 안 해? 뭐를? 아, 알았어 하고. 5분 안에 와. 5분 안에. 5분 안에 와. 아, 근데 맞아. 씨발 전화를 받는. 너도 가 개새끼야. 아니 씨발. 아니 여러분들 아니 내가 나 진짜 너무 어이가 나 여러분들 너.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잘못한 거야 얘들아? 어? 야 멤버끼리 공유하지 마.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아 진짜예요? 자 잠시만요 생창 지금. 아니,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 온 게 따지려고 왔어요. 왜냐면 나도 할 말, 왜냐면 난 여기 오면 민심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나는 반박을 했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 수에 미친 새끼고 누구보다 잘하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부배형님 초특급, 사실은 몰래 했었는데 오닉스도 섭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신경을 들려고 했었어.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볼 때 개인 컨텐츠로 심한 다리를 찍을 수 있는 컨텐츠인데 오닉스도 섭외했단 말이야. 근데 갔어. 어. 적구씨 저 섭외했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어? 뭐였어? 아 형 진짜 나 형 그렇게 아아아 아니 너 말하지 마. 방송을 아예 얘기 안 했어요. 아 미친 새끼야 이 새끼. 아니 방송하지 마. 방송은 공개하지 마. 공개도 섭외하세요 그러면. 형 진짜 공개하지 마. 방송은 방송. 자 공개하지 마. 올려보세요 채팅창.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왜냐면 나도 솔직히 시청자 수를 찍어야 되는데 너한테 하는 말 아니니까 다 아까 방송 다 봤어요 저 까는 거. 아니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왜냐면 시청자 수를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부담감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 원래 비그드 컨텐츠를 취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럼 너도 해. 너도 불러야지 그러면 막말로다가. 아니 나는 일단 오늘 진행자 포지션이니까. 개새끼. 지방 빠지려고 개새끼. 의자 좀 바꿔 좀. 기다려라. 자 그럼 방제 좀 바꿀게요. 저 방제 당답이라서. 아니 이 새끼는 진짜. 아니 이 새끼 대단하다. 존나 재밌네. 오늘 여러분들 주작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새끼랑 코드 때문에 주작이래. 나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욕을 덜 먹어가지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나도 부담감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 형님들 철구 간 볼게요. 에, 과연 누굴 부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승자 아니 저는 안 부른다니까요. 자승자 봐 볼게요. 아니 나는 안 부른다니까 얘들아. 아니, 나는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하는 게 맞아. 예? 예? 아니 아니에요. 아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죄송하고 저희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부배 형님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아 나 가 진짜 차 안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일단 나는 안 할게요. 나는 안 할게. 일단 나는 안 할게. 그래서 일단 멤버들 간 보자 이거. 야 근데 이렇게 해도 컨텐츠가 나오는구나. 야 남순이 이 새끼 또라이급이네. 또라이급이야 그 새끼. 아니 제대로야. 나는 부담감 심해서 막 이렇게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닥치세요. 다 강태. 씨발 다 강태. 그만하세요 형님. 어 무사기야 나는 부를 사람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나는 없어요. 왜냐면 다 잘 지내기 때문에 아무도 부를 사람 없어. 내가 여캠이랑 관련이 있어.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노잼이에요. 그만하세요. 예? 일단 내가 부른 사람 있잖아. 아, 스포하지 마요. 아예 알게 안 하는데. 존나 빨리 여기 바로 앞에. 아, 그럼 강남인 거 알잖아, 이 개새끼야. 그거를 왜 말하세요? 강남에 존나 많아요. 쟤랑 엮일 사람. 아. 썰 존나 많아요. 살짝 말해 봐. 살짝. 옛날에 말. 아, 형님들 제가 가먹겠습니까? 자, 멤버들. 야! 야! 주작해 하지 마. 주작해 하지 마. 와. 아, 인정하겠습니다. 뭘요? 예? 뭘요? 콘텐츠 제조기. 콘텐츠 인정하겠습니다. 나 오늘 한수 배웠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나는 부담감이 심하잖아요. 남수 알잖아요. 남수한테 따일까봐? 아니, 왜 자꾸 따일... 아니, 뭐가 그렇게... 감수한테 뭘 따여요! 아니, 감수 얘기를 왜 하세요, 여기서? 여기 없는 사람 네가 언급하지 말자며 항상 방송 중에 탑이 언급하지 말자. 아, 맞다. 따였잖아! 아, 죄송합니다. 진짜야, 뭐야. 잠깐만, 이리 와. 진짜야? 이리 와야 돼. 핸드폰 어디 갔어? 네 왼쪽 바닥에 있어, 왼쪽 바닥. 아, 네가 왼쪽으로 더 와. 말 돼? 자꾸 왼쪽으로 더 와. 왼쪽으로 좀 더 와. 또 시작됐어. 아, 진짜. 안 따였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나한테 씨발 안 뜬겨. 1분마다 봐, 1분마다. 아니, 이거는 중요하지. 중요해. 야, 근데 이거 코트는 왜 안 와? 다 섭외했어? 나는 했어. 코트가 섭외가 안 돼. 나는 일단 했는데. 말하면 안 돼. 나는 했는데. 모르겠다. 아, 말하지 마. 일단 나는 했어. 오케이. 최대한 일단 했어. 어? 일단. 그거 철구한테만 슬쩍. 아니야. 살짝 나한테 내가 진행하는. 자, 나 귀신 맞고 남수. 야, 자. 오케이. 나도. 하세요. 온다 있어? 일단 해놨어. 일단 해놨는데 모르겠다. 나도 근데 잘 모르겠다. 야, 근데 이 새끼가 나지. 아, 맞아.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너 설마 이것까지 생각한 거야? 뭐를? 얘 네가 이렇게 부르면 네가 열받아서 또 이제 이렇게 치고 이것까지 생각한 거야, 콘텐츠? 어? 합격이네, 비글즈. 역시 이간질.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필요해요. 뭔가 경쟁이 되네. 이 씨발 새끼 이거 대단. 마이크 지질 거. 마이크 왜? 아, 이거 핸드폰 올려서. 핸드폰. 왜? 핸드폰 올려서 이거 지질 거죠. 아, 진짜로? 마이크 지질 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때문에. 됐죠, 여러분들. 괜찮죠? 나도 섭외한 사람 얘기해도. 귀 막어. 나한테도 얘기해 봐. 아니, 씨발, 아니, 이것만 말해줘. 내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만 말해. 나도. 여기 얘기해줘. 아, 여기. 어? 진짜 작게 얘기해. 오케이! 아, 섭외했어요? 아, 형 어떻게 됐어요? 아, 일단 말하지 마. 형님이 누구지? 아, 형이 누구야? 창현이인가? 맞아, 창현이. 오케이. 자, 남순아, 자, 앞에 봐봐. 힘내. 왜요? 너는 자. 내가 생각한다. 사람으로 진짜 그 산다. 진짜 난 자. 조용하세요. 자, 일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멤버들의 감 믿어갑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딱 확실하게 하고 가자. 누굴 부르던 간에 마음의 상처 입지 않게. 오케이. 방방마. 너도 하는데 너도. 아, 나는 없어요. 아니, 너. 아, 아니, 그래도. 아니야, 난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야, 이렇게 하자. 나 시간 좀만 주면 담배 다 피우고 올게. 아, 빨리 피우고 오세요. 어차피 다 좀 빨리 오시나요? 네, 저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오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아니. 안 된대. 안 된대? 그걸 왜 말해? 그걸 왜 얘기해? 볼 사람 없어? 없어, 형님? 아니, 이 새끼 낚시야. 저기 낚시야. 아, 안 된대. 어떡해. 아니, 이 새끼 낚시야, 내가 볼 때는. 낚시야, 진짜야? 아, 진짜로 안 된대. 진짜 안 된대? 난 일단 살았네. 아, 창현 형님. 아니, 이게 낚시일 수도 있어. 몰라, 이게 변화구야.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창현 형이 진행을 하고 널 거를 부르자. 아이씨! 아니, 나는 여러분. 아, 당신은 왜 안 할라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나랑 사이 나쁜 사람이 없어. 나 할게 지금. 확실하게 섭외하세요. 너 거. 말이 말고 아니 왜? 할 거야, 개새끼.
새끼야. 아니 이 형은 진짜 안 된대. 안 된대잖아. 뭐라 그래. 아니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욕수 쌍욕 쳐먹어야죠. 진짜 안 됐어? 불 안 까고? 어 진짜 안 됐어. 아, 진짜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딴 거 하자. 나 하나 아이디어 있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아 예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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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씨 됐어요? 네? 예 네, 됐죠? 됐어요? 확실하게 됐죠? 아니 워낙 또라이라. 네. 마이크 지지직거린다고? 왜? 마이크가 지지직거린대.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요? 이거 무선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 아 이걸 꺼든가 해야 돼. 아니 이거 아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들. 무슨 지지거리는 거 뭐가 상관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괜찮나요? 일단 멤버들한테 제가 오늘 좀 사죄 말씀 드릴게요. 아, 이런 예.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무릎 꿇으세요. 아, 예? 예? 무릎 꿇으세요. 그건 아니잖아. 미안합니다. 아, 예. 저도 물 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구 씨. 네,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 새끼들 방송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불렀어요? 아 형님, 왜 당신은 할 수밖에 없어? 아 누가 방송 키자 그랬어? 저요. 근데 나도 키자 그랬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 모였는데 뭐 어쨌든 잘 됐잖습니까? 어, 모였는데 뭐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인정합니다. 방송 또라이 겁니다. 예. 일단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너 방송 안 할 줄 알았어. 예? 안 할 줄 알았어. 나도 안 할 줄 알았어. 아니 아웃에 쓴다고 공지로 띄웠잖아. 어. 형님도 알았어요? 진짜 안 할 줄 알았어. 몰랐어. 뭐야? 뭔 소리야? 아,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오 게스트도 오고 있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네 명 오면 내가 먼저 헬파티 예약인데 이렇게 하자 얘들아. 어 주소 있잖아. 주소. 거기 있잖아. 이렇게 하자. 왜냐면 그 부른 사람이 있잖아 각자. 그 사람이 질문하고 하기로. 어때요? 아, 그래야지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맞지, 얘들아? 그래도 되고, 자기가 생각한 거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게 맞지. 자기가 생각한 거 해도 되잖아.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나는 조미료만 참가할게요. 옆에서. 옆에서 약간 툭툭 던져. 던져줄게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아, 삐리지 말게, 진짜.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 부르든 말이야. 얘 진짜 후회하겠다. 아니, 나는 말이야. 나는 이게 다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봐. 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나얘얘 하나만 얘기해줘 그러면. 뭐. 네가 나 좀 힌트 알려줘 그럼 내가 나도 좀 오버하는 거 좀 빼게. 아 저도 오버 아닙니다. 근데 아, 확실한 아,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얘는 성태라고 성태님이라고 할게요. 나, 성태님은 그냥 그런데 얘가 좆됐어요. 얘가 좆됐어요. 얘는 그냥 좆됐습니다. 그냥 조졌어요 얘는. 여기는 뭐 그런 얘가 좆됐어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숭이한테 진짜 여러분들 방송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라서 진짜 분노 조절장애 있어요 진짜로. 맞아. 분노 조절장애. 아 그리고 진짜 리얼 난 찐으로 봤어. 형도 봤어? 나 못 봤어. 성태는 한 번 본 적 있어. 나 두 번인가 봤어. 한 번. 아 내 성태는 내가 그래 안 보여주기로. 성태한테 실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누가 나오든 뭐 게스트에 대한 이제 뭐 욕 아주 방송 켜져 있으면은 좀 안 싸워요. 그러면 안 돼요. 끄시고 뭐 싸우는 거는 뭐 내 할 바 아니고 예, 방송 중에서 싸우면 안 돼. 아 방송 켜져 있으면 안 해. 너무 정지면 길 일이 있어.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싸운 사람들이 많냐? 왜 이렇게 많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야 형은 다 거쳐 갔다 근데 진짜 한 번씩. 아, 나는 안 건들면 안 싸우고 건들면 싸우는 거지 뭐. 와, 내가 피해 준 것도 많고. 야 이게 그게 딱 보면. 근데 너도 조심해. 너도 내가 안 불렀을 것 같아 지금. 아니 굴어 아니 왜 날 굴어 아니야 불렀어? 아니 여러분들 저는 없어요 근데 아 누구를 부를 건데 뭐 소수길 내려올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예?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아 불렀네 그러면. 근데 철구는 나락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내 핸드폰에 동영상 하나 까면 됩니다. 아 그 동영상 알아. 동영상 하나 까면 나락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전체 나락. 혹시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분인가요? 아 몰라 일단 진행하세요. 아 진짜 개오 아니죠? 아 진행하세요. 오늘 다 근데 다 형이 아까 말한 대로 다 방방방 하자며. 에이. 아 안 돼요? 오늘? 예? 다 방방방 되잖아요. 아 방방방 하는 거죠. 방방방 하는데 괜찮아 부르면. 아 노잼일까봐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면 노잼일까봐서 괜히.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가자. 아까 말했지. 그대로 그냥 첫 번째 순서. 어? 저 왔어요. 잠깐만요. 왔다고요? 네, 저 왔어요. 아, 나 이 형 말 못 들었어. 누구지? 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진짜 미친 새끼다. 나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아, 네가 어떻게 봤는데? 아니, 아까 핸드폰으로 나한테 아, 보지 마라니까. 나. 아, 입모양으로 얘기했다고. 아, 슈퍼 오지게 하네. 아니, 이래서 내가 슈퍼 오지게 하네, 형. 아, 알았어. 아, 형 봤어요. 자, 그죠? 지하 주차장이랍니다. 오케이. 호수 알려주고 왔어요. 호수 알려주고 왔어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표정 왜 그래?
자, 좋아요. 아, 히트지 말고 좀 안 돼. 하나만. 아, 나 듣기만 해볼게요. 아, 잠깐만. 저쪽 앞에서. 다 모인 상태에서 하자. 왜냐면 와가지고 바로 지나는 것보다 루즈하지 않게 시작딱 하면 빠바바박 칠 수 있게 다 왜냐면 다 비슷하게 올 것 같은데 왜냐면 보니까 다 이쪽 금방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방에 사시는 거예요. 예, 저 금방 사시는 거 때문에 모이면 어차피 내가 볼 때 한 10분 안에 다 올 것 같아. 왜냐면 강남에서 다 출발했다 그랬지 그때. 출발한다 그랬지. 그럼 아마 다 모일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아 나는 좀 나 화장 나는 좀 화장할 시간 좀 달라던데. 예? 얘기해놨어. 아 뭐라고? 어? 뭐라 그랬어 방금? 화장실 시간 달라고? 여자야?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나? 나는 근데 여자 뭐 없는데 그 사람밖에 코트야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야, 나 몰라 나는 그냥 나는 감대로 간다 그냥 나 야 오늘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진짜 한 명씩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감대로 갑시다 감대로 갈게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코트 형님으로 가고 코트 씨 삭발 거신 거 맞죠?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요. 아 이거 머리에 땀구멍이. 이제 금방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코트 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트 형 창구라지. 예예. 예, 창구라 예. 하고 그 다음에 남순이 하고. 아 그다음에... 내가 왜 마지막이야? 아 들었잖아. 네가 주인공이라. 아니 아니 나 얘가 남순 누구를 알려주고 순서를 바꿀 수 있나 보게 나 내가.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 내가 들어봤어. 아, 잠깐만 나보다 세. 둘 다 마지막이 맞아 여기가. 둘이. 네가 좀 세. 나는 네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셉니다. 예. 아 진짜 오늘 뭐 누가 나오든 상관없죠? 아, 상관없죠. 네. 이거는 나중에 방송 끄고 지단하면 진짜 정지를 때립니다. 이거는. 아, 상... 얘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쌍욕박. 웃어 웃어. 코하하 웃어. 왜 못 듣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 웃겨 지금 웃겨 진짜 웃긴 거 맞아요? 웃겨 웃기다 이 타이밍에 그거 한번 해볼래? 옛날에 코트한테 팩폭한 애가 있었거든? 걔 있었는데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전화 조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아시죠? 제 방송에서 아 근데 근황영화는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삭발 이야기 나와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존나 웃겼는데 그분 방송 감 있으면은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누구지? 나 코트 형 깐 사람 솔직히 10년 내에 깐 사람 신텔밖에 없는데 신텔 지코 시부기 지코 형은 하나도 타격감이 없지. 아 그래 지코 형님은 좀 지코 형이 형이랑 아니 지코 형이 그런 얘기는 했어. 너랑 나랑 죽인대. 죽인다 그러는데? 죽여봤자 해요.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데 막 일이 걸려요. 이래가지고 아 근데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느리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삐진다니까 솔직히 나는 예전에 뭐 지코 형님이 나한테 폭풍 날리면서 뭐 했던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근데 느리 이게 어떻게 까는 거야. 지가 진짜 느리 해서 프레임 당한 건데 그거 가지고 삐졌다는 게 나는 솔직히 말이 안 돼.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그때 존나 웃기긴 했거든? 나만 웃겼던 건지 몰라. 근데 그때 존나 빠졌어 얘가. 근데 그럼 전화번호 안 돼 있는데? 아 나 전화번호 등록 되나 했어. 팩톡 알죠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시청자분들 방송 아 누구 말한다 나 솔직히 인방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지금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약간 누워서 보고 있었죠 아 누워서 보고 계세요 그 예. 코트 씨가 요즘 비글즈에 굉장히 많이 문제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요새 다사다난하죠 혹시 팩트폭행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 방송이나 저기 방송이나 마이크 형님이요? 일단은 코트 형님이 약간 너무 표정 관리가 많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방방방 하면서 재밌게 웃을 수가 있는데 방금도 이제 뭐 이렇게 누구 약간 귀동냥을 들었는지 표정이 굉장히 아니 아까 남순 씨한테 똥 씹는 표정 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똥덩어리 마냥 지금 표정이 무슨 똥 씹는 표정이야? 야, 야 신태일 아니야? 존나 웃기지? 아니 신태일 그 시청자들 민심을 보면은 사람들이 신승이다. 이제 코트 버려버려 하는데 이 민심을 지어풀려면 이제 코트 형님이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뭐 삭발을 하던가 눈썹 삭발을 이렇게 하면 뭐 야, 사실 목소리 똑같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이미지는 대중들의 심리를 방증한다.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엎으려면 저 코트 형님이 조금 더 이제 노련한 표정 관리와 이제 대가리를 빡빡 밀거나 야, 말 왜 이렇게 잘해? 네가 인터뷰 좀 해봐, 받아봐. 기여도를 높여줘야 돼요. 물어볼 건가 봐, 내가 잡고 있을게. 아, 여보세요? 아, 여기 내가. 예, 형님. 아, 야,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 선생이라는 분.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 네. 혹시 비자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상당히 분야에 뛰어들면은 한 200명, 300명도 안 보고 한 20명, 30명 보고 이제 인방계라도 저는 조리 돌린 당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야 예. 말은 존나 잘해. 그럼 코트 형님한테 시원하게 한번 욕 한 사발을 날려주세요. 코트 형님한테요? 예. 야, 이 씨발 새끼야.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지금 이렇게 민심 시청자 10만 명 돌파했을 때 민심 뒤엎으려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거 좀 그렇게 협상되면 안 돼. 아니, 전화 위복이라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인데 왜 그거를 지금 못 사겠는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어, 말 존나 잘한다. 말 존나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존나 웃었다니까. 솔직히 이제 코트 형님 팬으로서 마음이 뒤질이 아파요. 아, 코트 형님 팬이시구나. 그 저기 약발망 할 때 같이 이렇게 합을 맞췄어. 아~ 대박이었어.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예, 고생하세요. 예. 네. 와, 배우는 대로 전개 다음이야. 그러니까. 아, 야, 팩트폰 진짜 잘하네. 전화 잘했죠, 여러분. 아니, 근데 형은 어떻게 번호로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비글즈 멤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했었어.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까고 얘만 까더라고. 아~ 와, 네, 역시 감 제대로였어요. 이 새끼 너한테 떠주려고 내가 너 떠먹여 주려고 지금 바로 켠 거야. 지금 토크온 욕쟁이 출신이고 얘 말투 보면 신태희랑 비슷하잖아. 아, 진짜 완전 똑같아. 고네라고 고네라고 진짜 올드비야 진짜. 와 대박이네요. 토크에서 난리 내가 전화번호를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봐.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게스트가 왔는지 한번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아 저는 도착했답니다. 어? 예, 벌써? 아 예, 카톡. 자 그럼 누구도 도착했어요? 예, 저도. 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도착. 예, 예, 예. 나부터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자, 예? 나 아직 도착했어요. 어. 나부터 하는 거야? 아 일단 너는요. 아 일단 잠시만요. 아 잘했네 근데 전화. 아 형 약간 좀 표정 이제 피셨네 이제 살짝. 아니 이 형 근데 그러니까 아 나 근데 콜파 안 하는데 내가 왜 빡친지 알다. 저 새끼도 불렀어. 어 불렀어? 불렀어? 누군지 말 못해. 왔습니다. 아 누구 왔는데 일단 나.